드디어 민법 입문강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7주 동안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던 박결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할게요. 7주차 마지막 오늘은 계약법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계약법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뭐 배웠죠? 민법 총칙 배우고 물권법 배우고 마지막으로 계약법 파트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제가 수업 계획표를 나눠드릴 때부터 선생님, 책 페이지를 보니까 물권법이 제일 많고요.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이랑 양이 비슷하던데 왜 계약법은 다른 법들은 3시간씩 했는데 이거는 1시간밖에 안 하나요? 날림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계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요, 당연히 같은 분량으로 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입문 강의의 목적이 뭐랬죠? 제가 매 시간 빠짐없이 말씀드리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입문 강의는요, 민법과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민법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걸고 있어요. 근데 민법은 무슨 말 민법이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죠. 저 예전에 은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법학은 외국어다. 분명히 한글로 써 있지만 이것은 외국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아, 똑같이 한글말로 써 있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 어휘 하나하나가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법학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엄밀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그거 하나하나 따지는 가는 게 어휘를 배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뒤 논리를 배우는 거, 논리를 이해해야지 결국에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문법을 배우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것에서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졌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국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휘도 중요하다. 단어도 중요하고 문법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화를 이해하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은 입문 강의는 민법이라는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위해서 개념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계약법에 나오는 그 개념들은 제가 맨첫 시간부터 했어요. 그쵸? 돌이켜보면요. 여러분 계약의 의미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원래 지금 계약법과 계약의 성립 효력 해제 빼고요. 성립 효력 같은 경우에 우리가 벌써 첫 시간부터 다 했습니다. 그렇죠? 계약이 뭐라 그랬어요? 법률행위라 그랬어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게 성립해야 된다. 그렇게 깔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민법총칙 전체를 설명했고 계약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권리, 그렇죠? 그 권리가 물권인 경우를 가정해놓고 수업을 막 진행했죠. 그리고 어제만 해도 계약과 물권의 차이, 임대차와 지상권을 갖다 놓고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뭐줄 빡빡 그어 가면서 외우진 않았어도 계약에 대해서 거의 머릿속에 다 이해를 하고 계세요. 제가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책 펴놓고 계약의 개념에서 하나하나 보면 다 아는 내용이네.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 한 하루 동안에도 이 모든 내용을 전부 다 넘어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법부터 보러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계약 성립, 효력, 해제가 우리 민법총칙도 그렇고 물권총칙에서도 그렇고 발생, 변경, 그리고 소멸 이런 모습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발생을 어떻게 하고 그건 효력이 어떻게 되고 마지막에 없어질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방법을 우리가 계약 총론 시간에 배워요. 근데 여러분 거의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해제 정도만 빠지는데요. 해제도 여러분 쉽게 제가 표로 정리를 할 거예요. 저는 어떤 한 개념을 이해할 때 다른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상호 비교를 해가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할수 있게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쵸? 저 입문 강의 들으면서 그런 거 충분히 느끼셨죠? 해제도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 강론에 들어갑니다. 근데 계약 강론에 우리가 계약이 몇 개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계약이 몇 개예요? 계약은 무한대계예요. 정답은. 왜요? 아니요. 계약은 무한대계예요.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따릅니다. 니네 마음대로 해가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대신에 꼭 지켜야 될선몇 가지만 지키라고 그랬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서.
그렇죠. 그러면 계약이요. 그러니까 모든 당사자 다르고요. 계약 목적 다르고요. 의사표시 방법 다 다르고요. 다 달라요. 하지만 사람들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해보니까 사람들이 한 15가지 정도 하더라. 그래서 그걸 전형 계약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비전형 계약들도 다 계약이에요. 원칙만 따르면.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가서 계약이 뭐라고 했어? 계약이 왜 필요하다 그랬죠? 법률행위가? 어제도 했죠. 계약. 계약은 이행을 하면 목적이 생겨. 그러니까 계약이 뭐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가지고 상호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쵸? 계약이 성립하면 어떻게 됐어요? 상대방에게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해라고 요구를 할수 있는 무언가가 생겨요. 우린 그걸 뭐라 그랬죠?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급부 청구권. 그걸 다른 말로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아셨죠? 계약은 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되잖아요. 그쵸? 벌써 다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소유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계약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죠? 매매, 교환, 증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사용 수익권이 제일 크다며, 소유권 중에. 그쵸? 그 사용 수익권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세 가지가 또 있어요.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소비대차는 돈 빌리는 거고, 사용대차는 공짜로 사람한테 쓰라고 하는 거고, 임대차는 부동산 빌려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는 매매와 임대차를 합니다. 그리고 교환은 작년에 올해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올해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왔었습니다. 보통 잘안 나오는데요. 올해 한 문제 나왔어요. 뭐 내년에는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교환은 그 조문 정도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하면 계약법이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계약법 총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법 총론에서 서론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진 않고요. 계약의 성립은 뒤에 하니까 야, 계약이 뭔지 양자에 대해서 계약이 대체 체계적으로 민법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래 민법에는 계약법이라는 파트가 있진 않습니다. 우리 중개사법에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중개사법에는 범위가 많이 적으니까요. 그쵸? 원래는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친족편, 상속편 해가지고요. 여러분, 민법에는 총 5개 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친족 상속편이 빠지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이렇게 세 개의 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채권이 그 중에서 물권이랑 민법 총칙을 합친 것보다 양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개로 나눠서 수업용으로 공부합니다. 채권 총칙, 채권 각칙 이렇게 해서 총네 개의 분야로 배우는데요. 채권 총칙은 안 배워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채권 총칙에서 뭘 다루냐면요. 비슷해요. 채권이 어떻게 발생을 하냐. 그렇죠? 채권이 어떻게 발생을 하냐. 또 채권의 목적. 그래서 뭐 채무 불이행이 뭐냐, 손해배상 청구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거 배우고요. 보증, 연대, 이런 거 배우고요.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이런 걸 배워요. 채권 총론에. 근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죠. 그런 다음에 채권 강론에 들어가는데, 채권 강론이 뭐예요? 제가 그때 막 적었을 때, 뭐 이런 거 그랬잖아요. 계약이 있으면 이행을 해야 되고, 자, 이행을 하면 목적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이 목적을 보통 물권으로 예상을 하고 했죠.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렇다면 계약이 계약을 하면 결국에 급부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게 채권이라고 했어요. 보통은 물권은 여기 들어가고요. 보통.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의 계약이 사람들한테 계약을 막 해보라고 하니까 15개 정도를 한다고 했어요. 15개. 매매 등. 자, 우리가 이 15개의 계약을 뭐라고 했죠? 전형 계약이라고 했어요. 이 전형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채권이 결국에 약정 채권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약정 채권은 당사자의 의사, 즉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이에요. 근데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도 있다 그랬어요. 뭐죠? 법정 채권이에요. 지금 자리 잡아 찾아가는 거예요. 법정 채권은 계약이 있나요?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사무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건 계속 언급은 되죠? 뭔지 언급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건
이거는 계약에 의한 게 아니에요. 아, 계약에 의한 거고요. 이건 계약에 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약정 채권을 통해서 발생한 채권을 다루어요. 근데 그 채권까지도 가지도 않고 약정 채권만 다뤄요. 아니, 약정 채권이 아니라 약정 채권을 발생시키는 전형 계약만 다뤄요. 그 전형 계약 중에서 매매, 임대차, 교환만 다뤄요. 아셨죠? 다안 나오고요. 여기만 나와요. 근데 매매는 계약이잖아. 그러니까 계약이 뭔지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나온 게 계약 총론이에요. 아셨죠? 민법 전체에서 우리가 어디를 하는지 아셨죠? 그 위치 찾아가려고요? 아, 갑자기 계약이 나오니까 뭐지? 하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그냥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되긴 돼요. 공부가 되긴 되는데 어렵다고 했죠. 나중에 금방 까먹는다 그랬죠. 틀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싹다 집어넣어야 돼요. 뭐 제가 틀은 거의 다 제시해 드린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약의 성립 봅시다. 여러분 이거 했어요. 계약이 뭐야? 계약이 뭐야? 아, 여러분 여기는요. 계약의 성립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요거 보니까 하나 생각나네요. 제가 강의하면 다 모니터하고 혹시나 내가 잘못하거나 뭐 그런 부분 있지 않나 항상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 강의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알고 보면 이거더라고, 이거. 판서, 글씨. 제가 다음 달에 이제 며칠 뒤에 바로 시작하는 우리 기본 강의에서부터는요. 이거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주 동안 제 악필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고쳐올게요. 자, 277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 앞에는 뭐예요? 이 앞에는 계약이 그냥 다 아시는 거예요. 아, 혹시 모르니까 275페이지 하나만 볼까요? 하나만. 네,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27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책으로 넘어갈게요. 매매의 의, 교환의 의, 임대차 의, 아무튼 있는데요. 계약의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 있어요. 쌍무계약은 뭐죠? 쌍무계약은 당사자 양쪽이 채권과 양쪽이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얘만 기억하세요. 얘, 매매, 교환, 임대차가 쌍무계약이에요. 우리 시험은 다 쌍무계약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우리 시험은 다 쌍무계약이다. 자, 갑과 을이, 갑과 을이 계약을 해. 근데 그 계약의 내용이 계약을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의무를 가지고 있어. 즉 양자가 모두 채무를 가지고 있어요. 교환은 서로 줘야 되고 매매 목적물을 넘겨줘야 되고 상대방은 대금을 줘야 되고 임대차는 마찬가지로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고 상대방은 대금을 줘야 돼요. 그렇죠? 양쪽에 의무가 있는 거고 편무는요 한쪽만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증여예요. 증여는 일로 와, 내가 너 줄게 하면 끝나요. 아셨죠? 그리고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이 있습니다. 유상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무상은 공짜예요. 나머지 다 거의 대부분이 유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상계약이 뭐 있어요? 하면요. 무상 두 개만 생각, 두세 개만 기억만 해주세요.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원칙적으로 증여, 사용대차.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하세요. 제가 계속 나머지 계약들도 되게 많지만 소유권을 발생시키는 것과 소유권의 가치인 사용 수익을 빌리는 거두 개만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험법이 바뀌어도 혹시 언급되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맞죠? 나머지 다 유상인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낙선 계약과 요물 계약. 낙선 계약은요. 자, 우리 계약할래? 오케이, 콜 해가지고 합의를 하면 되는 계약이 거의 다 낙선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은요. 합의 플러스 야, 내가 그 부를 실제로 이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물 계약이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현상 광고가 있는데요. 현상 광고를 여러분이 아는 그 자체예요. 광고를 내고 야, 이대로 해오세요. 이 건데 우리 시험은 당연히 안 나오고요. 다른 어떤 시험에서 잘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만 요물 계약은 요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불요식행위는요. 아무 방식을 그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하는데 계약하는데 방식 요구했나요? 계약은 자유라매. 마음대로 된다매. 방식 요구한 거 없죠. 언급한 적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라고 해서 대부분 우리 대부분 쌍무 또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입니다. 거의 모두 여러분이 다룰 모든 계약은요. 주의해야 될게 사용대차 증여 정도가 무상이고 무성이라는 거 정도만 그리고 증여 역시 증여 사용대차가 편무 계약이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계약의 성립합시다. 계약의 성립은요. 여러분이 이미 다 했어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계약은 법률행위야.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을 갖춰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은 세 가지가 쓰지도 않을 거야, 지금 이제부터는. 너무 다 아니까. 세 가지. 당사자, 또 목적, 의사표시, 성립 요건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고 얘가 효력 요건으로 그거를 항변한다 그랬죠. 그 일반적으로 모든 법률 행위 그렇게 필요하니까 얘도 법률 행위니까 그걸 해야 돼. 이 세 가지가 오케이 돼야 돼. 그리고 특별한 성립 요건들이 각 법률 각 계약마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매매랑 임대차랑 교환이잖아. 매매는요. 매매 계약만 하면 돼요. 들으세요. 들었지만 외우세요. 매매는 매매 계약만 해야 돼. 하면 돼요. 그리고 임대차는 청구를 하려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보증금이면 보증금을 줘야 되고 건물이면 건물을 임대해야 돼요. 여기 조금 필요해요. 몇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말고 그럼 일반적인 쌍무계약, 매매계약을 통해서 한다면 당사자 씁시다. 안 되겠다. 요 정도만 씁시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의사표시 주의하라는 게 뭐라 그랬죠? 의사표시의 핵심은 표시가 아니라 의사라고 처음에 엄청 얘기했죠. 그쵸? 의사의 합치가 가장 중요하다.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죠? 낙선계약이에요. 자, 그럼 매매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갑이 을한테 이 매매계약이에요. 매매계약. 갑이 을에게 야, 그 집 나한테 팔지 않으련 하고 의사표시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청약이라고 해요. 이것도 다 아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확인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을이 좋아, 이 집 너한테 팔게 하고 승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요.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얘는 의사표시라고 했어.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메인은 의사예요. 그러니까 즉 갑의 의사와 을의 의사가 서로 합치되면요. 보시죠. 당사자, 갑, 을 있죠. 목적, 이거 나한테 팔지 않을래? 곡해, 이거 팔게. 이게 목적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몇 월 며칠 날 돈을 얼마 주고 뭐 얼마 동안 잔금 기일이 언제고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게 목적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의사가 합치됐죠. 그렇죠. 즉 법률 행위의 성립이 오케이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책에서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책에는 계약이 하려면 당사자 의사가 요게 청약과 승낙이 합치된다. 그래서 이게 많이 무슨 성립 요건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성립 요건은요. 이거예요. 이거. 아셨죠? 제가 틀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 틀 안에 넣으라고. 근데 이 책에는 이게 안 나오고 갑자기 청약하고 승낙이란 말이 나오고 둘이 합치해야 된다고 나온다고 당황하시지 말라고요. 아셨죠? 아셨죠? 자, 이렇게 하면 합치를 해요. 그럼 청약이 뭔지 보자. 청약. 청약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법률행위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은 아무 이렇게 되게 여러 명한테 할 수 있어요. 야, 그 집 나한테 팔라. 나 집이 너무 급하거든. 야, 그 집 나한테 팔아. 야, 너도 나한테 팔아. 하고 청약을 막 할 수 있어요. 이게 청약이에요. 근데 승낙은요. 한 사람한테만 할 수 있어요. 내가 너한테도 승낙하고 너한테도 승낙하고 너한테도 승낙은 못해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청약과 승낙은. 그리고 그 비교 개념으로 청약의 유인이란 개념이 있거든요. 청약의 유인이 뭐냐면요. 자, 청약을 상대방으로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영화도 좋아하고 연극도 좋아하거든요. 뮤지컬도 좋아하고. 자, 대학로에.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로에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그렇게 전단지를 들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 연극 보세요. 자, 이 쇼 보세요. 이 코미디 보러 오세요. 막 전단지 뭐 평소에 관심 없다가 어느 날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그 극장으로 제가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래서 매표소에 가서 저기요 땡땡 그 표 한 장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 표 그 공연을 볼 수 있는 공연 관람을 계획에 대한 청약을 그쪽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표소에 계시는 분이 오케이 하면 승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먼저 표 주세요라고 청약을 했죠. 그러면 그 전에 저한테 전단지를 나눠주셨던 분은 뭐예요? 청약을 유인한 겁니다. 아셨죠? 청약의 유인 개념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목표는 여러분이 혼자 이 책을 후루룩 읽어서 한 여러 번 읽게 만드는 거예요. 제 수업을 듣는 건요. 제 수업만 듣고 오케이 여기니까 수업 봐야지. 근데 책 안 보시면요 안 돼요. 근데 제 얘기를 듣고 읽으시잖아요.
제 강의를 입문 강의만 듣고 읽어도 책한 30배는 빨리 보실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아, 물론 가장이에요. 자, 계약의 성립은 이게 다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다 써요. 그리고 두 번째 279페이지 한번 볼까요? 아, 279페이지 말고 278페이지가 있네요. 대화자랑 격지자란 말이 있어요. 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은 언제 하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은 언제 하냐? 얘네도 의사표시죠. 얘네도 의사표시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예요? 도달했을 때.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대화자와 격지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대화자가 뭐냐? 대화자는요, 실제로 나와랑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화를 우리는 꼭 만나서 커피숍에 앉아서 하는 거 아니죠? 전화로도 할수 있죠. 그러니까 대화자는 원칙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당연히 도달주의입니다. 내가 의사를 뻥 하고 얘기를 하면 저쪽에 도달을 해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 도달했을 때가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해요. 다시 내가 뻥 하고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 딱 받아요. 아, 그럼 동시에 아니요, 여러분. 소리도 공기를 매질로 해서 진동시켜서 상대방이 도달하는 거니까요. 시간 격차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무시해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대 의미에서 대화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 큰 의미가 얘가 전부 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의사표시를 말로 하는 경우가 많나요?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나요? 응? 보통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편도 도달주의가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대화자, 격지자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발송주의를 채택합니다. 발송주의, 발동할 수, 발신주의. 발신주의. 발신주의가 뭐예요? 갑이 여기가 엄청 멀리 떨어져서 우편으로 해야 돼. 그러면 발신을 딱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 책에 보시면요.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데 성립한다라고 돼 있죠. 아이고.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데. 근데 우리 판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도다를 해제 조건으로 해서, 부도다를 해제 조건으로 한 발신주의라고 해요. 발신한 때. 부도달의 해제 조건이 뭐예요? 조건 배웠잖아요. 부도달이 해제 조건이라고 말이 어렵지. 만약에 도착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도착하면 발신할 때 효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차청약에 의한 성립은 그냥 읽어보세요. 양쪽에서 우연히 청약을 같이 하는 거야. 그럼 의사합치 되잖아요. 딱 하나만 하나라니까요. 효력 발생하려면 의사의 합치. 그 의사실현이라는 건요. 그 자판기 생각하시면 밑에 예를 보시면 돼요.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봐요. 그 정도만 뭔지만 아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다음입니다. 바로 이제 쌍무계약의 효력인데요. 우리가 하는 시험법이 다 쌍무계약이라고 그랬죠. 계약을 하면 양쪽에서 권리가 발생하고 양쪽에서 의무가 발생해요. 자,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들어갈게요. 계약 아이고. 아이고. 자, 둘 사이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어떤 의무가 발생해요? 이 집을 갑한테 줘야 돼요. 자, 매매 계약하면요. 을에게는요, 목적물 인도 의무가 발생해요. 그런데 채권에 의한 거니까 전 채무라고 쓸게요. 그렇죠. 또 권리는 어떤 게 발생하죠? 그러면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잖아요. 권리는 을은 대금을 가져와라 할수 있는 대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해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고 갑은 어떤 권리가 있죠? 아니, 어떤 의무가 있죠?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요. 목적물 인도 채무에 반대니까 얘는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발생해요. 이게 보통 어떻게 발생할까요? 아, 채무가 아니고 의무. 아, 이거 의무로 다시 바꿀게요. 의무. 죄송합니다. 의무로 바꿀게요. 이게 채권에 들어오면 어떻게 구체화 될까 하면요. 대금 지급 목적물의 권리가 있으니까 목적물
인도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이 계약을 위해서. 그렇고 을은 대금 청구권이란 걸 청구권이란 권리가 생겨요. 그러면 대금 채무권에 관련해서 대금 채무가 발생하고 얘는 목적물 채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두 가지는 쌍무계약에서 뭐라고 하죠?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뒤에 다시 나와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대금을 안 주면 목적물 안줄수 있고요. 목적물 안 주면 대금 안줄수 있어요. 그렇죠? 쌍무계약의 효력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 이 건물이 자, 처음부터 없어요. 자, 처음부터 없다. 원시적 불능이야. 그쵸?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은 뭐예요? 원래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자기가 받은 게 있거나 하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죠. 근데 아직은 받은 게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부당이득으로 아니야. 이 원래 돈을 줬다고 매매대금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갑은 첫 번째 뭘할수 있어요? 매매 계약 무효잖아. 첫 시간에 했, 첫, 저, 어, 첫 시간이 민법 총칙 두 번째 시간 했잖아 우리. 그쵸? 무효거나 취소가 돼서 무효거나 취소 되면 부당이득으로 줬던 거다 반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맨첫 번째 돈을 대금을 지급을 했으면 돈 대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할수 있고 첫 번째 자, 갑이 을한테 뭘할수 있냐? 써드릴게요. 처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할수 있고, 두 번째, 이걸 할수 있어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과실, 이게 뭐예요? 자, 너왜 있지도 않은 건물 나한테 팔았어, 임마! 너 과실 있잖아, 임마!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다고요. 그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에요. 그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요건을 한번 보시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요? 자, 처음에 원시적, 맨 처음부터 없었던 거 같아. 계약하고 나서, 만약에 계약하고 나서 이게 멸실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위험 부담이라는 법리로 해결을 합니다. 뒤에서 바로 나오겠죠? 또, 객관적이어야 돼. 지 혼자 주관적으로 아 내가 바빠가지고 도저히 할 시간이 없어서 아무리 시간을 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건안 돼요. 그리고 전부 불능이어야 돼. 일부 불능이면 담보 책임이란 걸로 합니다. 아셨죠? 원시적 책임의 CF, 원시적 책임의 다른 반대말이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담보 책임으로 들어가고요. 이거 뒤에서 할 거예요. 이거 총론적인 부분이에요. 전부. 반대는 일부 불능. 일부 불능인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담보 책임은 위험 부담. 이게 위험 부담으로 위험 부담에서 공부할 거고요. 전부 불능이 아니라 일부 불능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담보 책임. 매매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야. 그걸 계약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를 해야 되고 먼저 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그리고 적어도 을은 자기가 모르고 하면 안 되고요. 최소한 과실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아셨죠? 그러면 이게 없다는 사실을 갑은 몰라야 돼요. 알고 하면 자기가 뭐 이상한 애죠? 알고 한다면. 그쵸? 그러면 효과로 실내 이익과 이행 이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만약에 부동산을 얘가 진짜 있는 줄 알고 계약을 했으니까 처음에 여러 가지 알아봤을 거 아니야. 그쵸? 여러 군데 알아보는데 정보 수집하는데 비용이 들었을 거야. 그리고 을이 이게 5억이래. 5억이래. 근데 자기가 4억밖에 없어. 그럼 1억 원 정도로 대출 받고 미리 받아놨어. 미리 받으면 받은 만큼 이자가 나가죠. 즉, 이 계약이 유효라고 믿음으로 해서 나갔던 비용. 그게 바로 실내 이익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서 발생한 손해가 실내 손해입니다. 아까 들은 예 중에서 보면요. 이자하고요. 정보 수집 비용들은 이미 돈 썼잖아.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 체결에서 과실 책임을. 근데 이행 이익이란 건 뭐냐? 이행 이익이란 건요. 실제로 이행했을 때그 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었던 이익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이거 샀어. 근데 그한
그 아주 잠깐 사이 동안에 시가가 한 1.1배 정도 올랐어. 그럼 10%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행을 했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잖아. 그게 바로 그 10%가 이행 이익입니다.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요, 실뢰 이익으로 보고 있어요. 실뢰 이익을 청구해라. 아, 네가 들인 비용 얘한테 청구해라 라고 하는데, 실뢰 이익이 정말 자기가 많이 썼을 수도 있잖아. 정말 막 정보 막 엄청 비싼 데 써가지고 정보 얻고 막 했을 수도 있잖아. 이제 또 엄청 비싼 사채 갖다 쓸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실뢰 이익은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라고 해요. 아셨죠? 실뢰 이익 이행이 몇 번 나와요? 보통 손해배상에서 많이 나오는데 손해배상에서 여러분 지금 안 하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정리할게요. 다 했어요.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을이 목적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야. 그렇고 갑 이 채무자가 건물의 입장에서 얘가 채무자거든요. 채무자가 악이고 과실이고 채권자는 선의인 경우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 효과로서는 실뢰 이익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실뢰 이익은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실뢰 이익과 이행 이익은요, 예로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불능에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어야 되는데 원시적이 아니고 후발적 불능이면 위험 부담에서 다루고 전부가 아니고 일부 불능이면 담보 책임에서 다룬다. 이렇게 해서 정리 끝이요. 이제 쭉쭉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계약책에서 과실 책임까지 했으면 다 했어요, 여러분. 다음이 뭐죠? 뭐 계약책에서 과실 책임이면 요건이 엄격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어야 돼. 그리고 얘는 악이, 얘는 선이. 근데 이거 막 요건 엄청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나오긴 나오지만 그 개념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걸 계약 교섭 중 부당 파기라는 걸로 잘못 생각해요. 계속 계약 교섭 중 부당 파기라는 건 뭐냐면 서로 계약을 막 해서 계약을 막 하려고 계약이 아직 되지도 않았어. 둘이 막 얘기를 하는데 갑은 아, 이거 계약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을이 파기를 해버리네. 자, 이건 계약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갑이 을한테 야, 내가 진짜 믿었는데 내 믿음을 네가 배신해? 라는 이유로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할 여지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얘가 믿었음으로 발생한 이 손해, 즉 신뢰 손해를 청구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다. 아셨죠? 우리 책이 없으니까 밑에다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밑에다가 계약 교섭 중 부당 파기. 왜냐면 시험 문제 이거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언급이 될 경우도 있어요. 쓰세요. 자, 다음으로 동시 이행 항변권. 자, 조문을 제가 항상 넣기 때문에 조문은 여러분들 절대 안 읽혀요. 조문이 잘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항상 분설해 드리잖아요. 근데 동시 이행 항변권은 여러분이 다 알아요. 민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아직도 생각나는데요. 저 이거 학교에서 배울 때 동시 이행 항변권 거의 동시 이행 항변권 하나를 가지고 엄청나게 치열하게 강의를 했던 게 기억나요. 한 되게 긴 시간 동안. 자, 동의항 그러죠. 자, 동시 이행 항변권 여러분 다 아세요. 제가 벌써 여러분 얘기했어요. 자, 갑이 있고요. 을이 있어요. 갑의 의무는 뭐죠? 대금 지급 의무. 똑같은 거 계속 쓰는 게 머릿속에 아예 여러 바퀴라고. 얘는요. 인도 의무가 있어요. 근데 갑이 을한테 인도해라고 청구를 했어요. 인도 청구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을은 인도 의무가 있으니까 인도를 해야죠. 을의 입장에서 볼게요. 을의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해 하니까 얘가 알았어 줄게 라가 아니고 을은 야 무슨 소리야 너 대금 내놔 그러면 나랑 동시에 이행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그랬죠. 청구를 했을 때 저지하는 것이 바로 항변권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건물 인도하라고 하면 뭐라고 항변하냐면 아 너 대금이랑 같이 하자. 대금 먼저 줘도 아니고 같이 하자라고 항변을 할 수 있는 게 동시행 항변권이에요. 끝. 근데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복잡하지는 않고요.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성립 요건을 볼게요. 자, 동일한 쌍무 계약이에요. 뭐냐면 이거는 하나의 매매 계약 하나를 했더니 대금은 제가 손이 너무 그래서 이걸로 할게요. 보이시나요? 아니 그냥 손으로 할게요. 자, 성립요건 동일한 쌍무계약은 여기 매매계약이겠죠. 자, 매매계약 하나를 했더니 얘가 대금 의무가 발생하고 얘가 인도 의무가 발생했어. 이런 경우여야 돼요.
이건 뒤에 좀 이따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돼요. 얘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하려면 얘가 변제기에 동의해야 돼요. 왜? 그래야 얘가 대금을 나한테 줄거 아니야. 그쵸? 이행기도 안 도달 안 했는데 너 나한테 내놔라고 하면 뭐야? 우리가 민법 총칙 시간에 배웠다. 기한 이익을 마음대로 상실시킬 수 있나? 없잖아요. 이행기까지는 기한의 이익을 안 갚아도 되는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 변제기에 도래해야 되고요. 얘가 자기 채무 제공 없이 그냥 이행하라고 했을 때, 을은 동시에 항변권을 할수 있다. 요세개 외웁시다. 외웁시다. 다 외우셨죠? 자, 외웁시다. 이게 바로 동의항입니다. 동의항하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동시에 항변권이 뭐가 있나 봅시다. 자, 첫 번째.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전 등기 할때 우리가 너돈 내놔 그래야 내가 건물 줄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자, 부동산 계약을 하면 여러분 부동산 이제 중개사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이 계약서 딱 쓰잖아요. 어떻게 씁니까? 맨 처음에. 자, 갑은 A가 갑이라고 하고 뭐 B가 을이라고 한다라고 쓴 다음에 갑은 을과 뭐 2022년 12월 25일 날뭐 계약을 한다. 그리고 계약금은 총 금액은 매수 금액은 10억이다. 근데 계약금으로서 뭐 1,000만 원을 낸다. 그리고 한달 뒤에 중도금을 낸다. 또한달 뒤에 잔금을 내면서 꼭 이렇게 써요. 잔금을 냄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이전 등기를 넘긴다라고 딱 써요. 그리고 사인하고 도장 꽝 찍죠. 그게 계약서죠. 그쵸? 그러니까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서로 동시 이행의 관계가 있다라고 해요. 또 자, 밑에 변제와 영수증 교부. 영수증 교부. 내가 변제를 했어요. 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내가 너한테 1억 빌렸잖아. 오늘 너한테 이돈 갚을게 해서 돈을 줬어요. 너돈 받았지? 영수증 줘.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할 거 여기 안쓸 거예요. 여기다 여러분도 지금 쓰지 마요. 뒤에 또 나오니까. 내가 1억 빌렸지. 자, 내가 1억 줄 테니까 너 내가 써줬던 차용증 내놔. 채권 증서 차용증 내놔. 그럼 이거 두 개는 동시이행일까요? 이거는 동시이행 아니에요. 변제를 먼저 해야 돼요. 그걸 선이행 의무라고 합니다. 변제를 먼저 해야 채권을 줘요. 왜냐면 이거는 채권 행위에 불과해요. 변제는 채권 행위예요. 소비대차 계약에. 근데 얘는요. 잔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동시 이행 관계라고 봅니다. 물권은 동시 이행이고 채권은 선이행 의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몇개 나와 있던 요 정도만 보세요. 그리고 전세금 이거 했죠. 임차 보증금 이거 했죠. 이거 할 거죠. 근데 어제 말했죠. 보증금 애들이랑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고요. 요게 정도 하나가 헷갈리는데 영수증 교부만 동시이행 관계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 나왔네. 변제하고 채권 증서 반환. 변제하고 채권 증서 반환.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려면 임차권 등기? 뭐라고 했죠? 어제 했죠? 원래 임차권은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집을 빌렸는데 집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고 그 다른 사람이 너한테 나가 하면 얘랑 나랑은 채권 관계가 없으니까 양수인과 나는 채권 관계가 없으니까 나가 하면 나가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게 너무 불쌍하니까 임차권 등기라는 거 만들어줬어요. 이거 물권적 등기가 아니고 아니지만 얘도 세요. 얘도 강력합니다. 분명히 대항력이 있으니까 강력하긴 한데 그래도 물권은 아니에요. 물권화 될 뿐이지. 어쨌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거는 임차권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예요.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임차권 등기는 물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당채무를 변제해야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줍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얘네만 동시이행 항변권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파트에서는 얘네만 이네 가지만 동시이행입니다. 우리 책에 보시면요. 동시이행 항변권 쭉 나오고요. 그 얘가 나오고요. 연기적 항변권 효력 나오는데요. 우리는 종류, 동시이행 항변권의 종류만 배우고 종류만 기억하고 효력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효력이 뭐죠? 저지할 수 있다. 그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해요. 근데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셔서 저는 한발 항상 나가죠.
위험 부담이란 건데. 아까 위험 부담 했어. 뭐? 자, 원시적 불능이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어버려요. 나중에 이것도 표로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근데 원시적 불능이 아니고 후발적 불능이야. 후발적 불능이면 뭐죠? 내가 계약을 했어. 이때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한 다음에 목적물이 멸실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은 우리는 채무자 위험 부담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채무자를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해 잘안 되죠? 지금 조문 안 읽을 거예요. 537조가 있고요. 538조가 있습니다. 아이고 못하네요. 537조가 있고 538조가 있습니다. 예로 한번 드리고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위험 부담. 어우, 이거 봐요, 이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왜 가니? 자, 위험 부담이 뭐냐면요. 자, 여기 갑이 있고요. 갑은요. 이런 분들 많죠. 골동품 애호가예요. 그리고 을은 인사동에 있는 골동품 3위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이 이렇게 인사동 거리를 듣다가 을의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정말 예쁜 그 조선 백자 달 항아리가 딱 있는 거야. 아이고, 집주인장, 그거 얼마요? 그랬더니 얼마래. 생각을 해보니까 계약합시다 하고 계약을 딱 했어. 내가 얼마 있다가 찾으러 올게요. 계약을 했어. 근데 그럼 원칙적으로는요, 이렇게 팔면요, 도자기가 이렇게 해서 갑한테 가야 됩니다. 원래는요. 근데 아직 수령을 안 했잖아. 계약은 했고요. 수령은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집 도자기는 을한테 있어. 근데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빠지직 파손이 됩니다. 도자기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전부 멸실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여기까지의 요건을 볼까요? 후발적 전부 불능이 된 거예요. 아까 계약 체결과 과실 체결이랑 다른 거는 요거 하나죠. 그 전부 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계약에 이미 해버렸다고. 계약은 아까 인사동 와가지고 해버렸잖아요. 그럼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냐고. 불능이니까, 무효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해?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게 부서질 거란 위험을 간수해야 돼.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그걸 채무자라고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을이 위험을 부담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어떤 여기 앉아있는 학생의 손을 빡 듭니다.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쌍무계약이잖아요. 쌍무계약은 양쪽이 채권자고 양쪽이 채무자예요. 근데 채무자 위험부담이라면 양쪽이 위험부담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장난이십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정확히 얘기하면요. 지금 이거 물건 얘기하잖아요. 그쵸? 물건의 위험은 물건의 채무자가 누구야? 채무자가 뭐야?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 물건의 채무자는 을이에요. 매도인. 맞아요? 매도인에게 물건의 위험이 있다 그래요. 왜? 매도인이 물건에 있어서 채무자니까. 그쵸? 그럼 갑은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어떤 채무자예요? 대가의 채무자야. 그래서 매수인에게는 대가의 위험이 있다. 근데 금전은요, 대가는 금전이잖아요. 금전에는요, 굉장히 특이한, 돈은, 여러분 돈은요, 물건이죠? 근데 물건에는 굉장히 특이한 물건이야. 얘네는요,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어. 너가 나한테 1,000만 원 빌렸다라고 하는데, 야, 내가 이행불능이야. 그럼 자기 주관적인 사정이지. 객관적으로 불능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는 이행불능이란 거 없어요. 그리고 또 손해 발생을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돈을 안 갚으면요, 바로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과실, 나 과실 없다고 항변도 못 해요. 그런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가의 위험이 발생한 예를 들어드리기 좀 그러니까 물건의 위험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자, 위험 부담이 발생하려면 후발적 불능이어야 돼요. 후발적 불능이어야 되는데 그 위험은 물건의 채무자인 매도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제가 말로 하니까 지금 아직 적지 마세요. 지금 제가 다 정리해 놨어요. 지금은 적지 마세요. 그러면 위험 부담을 맨 처음에 아까 500, 537, 538두 개로 한다 그랬죠. 그쵸? 537조부터 봅시다. 537조에는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 후발적 전부 불능일 때 물건의 지금 물건이 기준이에요. 물건만 생각하세요. 위험 부담은 후발적 전부 불능일 때
야, 이 도자기가 깨진다는 것은, 자, 이 도자기가 깨진다는 것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매도인 귀책. 그렇죠? 그두 번째, 매수인 귀책. 귀책이란 것은 잘못이에요. 고의 과실. 그리고 세 번째, 둘다 귀책이 없음. 자, 처음에 매도인이 규칙이 있어. 을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부서졌어. 어? 을이 잘못해서 이게 부서졌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잘못해서 부서지잖아요? 그럼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야. 채무불이행 문제예요. 야,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매매 계약의 내용이 뭐예요? 이 도자기를 인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채무의 내용을 을이 지 잘못 때문에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이행불능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라고. 위험이 아니잖아. 지가 잘못했는데 무슨 위험이야? 위험은 지들이 잘못 안 했는데 뭔가 행위가 발생했을 때그 위험을 누구한테 귀속시킬 수 있냐 문제죠. 이해되세요? 이것도 표로 다 정리할 거예요. 모든 케이스를. 제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니다. 이 경우는 묻는 건 아니다. 지금 이두 가지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537조는요, 둘다 규칙이 없을 때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둘다 규칙이 없을 때. 538조는 뭐겠어요? 매수인, 즉 채권자가 규칙이 있을 때를 따지겠죠. 자, 먼저 537조를 볼게요. 후발적 전부불능이고 당사자의 귀책사유 둘다 없어. 둘다 없는데 이게 어떻게 부서져요?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뻥 내려져가지고 이게 부서져. 홍수 때 이거 되게 많아요, 진짜로. 홍수에 딱 와서 그 인사동을 딱 덮쳐가지고 이게 깨졌어. 이런 경우에 그럼 양 당사자가 귀책사유가 없죠. 귀책사유가 없으면 네가 좀 손해 좀 봐라라는 게 우리 민법의 태도라고 그랬죠. 그 효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없어졌잖아. 목적물이 없어지면요. 급부를 면해요. 급부가 없어요. 급부가 뭐라 그랬죠? 얘가 채무의 내용을 조차 이행하는 행위를 하는 게 급부죠. 근데 채무의 내용이 이걸 넘겨주는 거라며. 근데 그걸 내용, 이, 내, 그 내용을 쫓으려고 하는데 이게 없어. 이거 못해. 그러니까 을은 급부를 면합니다. 대신에 반대로 대금 청구들 못해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얘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딱 깨지면 자기도 상대방한테 돈 달라고 못한다고. 아셨죠? 별거 아니죠? 위험 부담. 자, 그러면 네, 이거 말고 538조도 있어요. 538조는 뭐냐면요. 매수인이 귀책 사유가 있을 때, 갑이 귀책 사유가 있을 때, 갑은 물건에 있어서 채권자죠. 그래서 채권자 귀책이에요. 진짜 이거 판서 고쳐볼게요. 자, 채권자가 귀책이 있을 때 볼까요? 채권자가 귀책이 있다는 건 뭐야?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지금 계약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 이거 사기로 했어. 근데 그 다라가지가 너무 이뻐가지고 맨날 들락갈락거려서 너 내일 모레 우리 집 오는구나 하면서 이 사무실 가가지고 이렇게 쓰담쓰담 맨날 했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깬 거예요. 채권자가. 달랑을 받아야 될 매수인이. 알았죠? 이럴 때는 성립 요건이 아까 봤던 537조에서는 자, 채권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채권자의 책임 없는 후발적 불능. 아, 책임 있는 후발적 불능. 아까 쓰담쓰담하다 깨지는 거죠.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어떻게 되냐? 효과가 중요하죠. 효과가 어떻게 되냐? 역시 이게 깨졌으니까 급부는 면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반대 급부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1억 원이었으면 너 1억 내놔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깼잖아. 그러니까 반대 급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험부담 안 어렵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대상 청구권이란 게 있어요. 대상 청구권 하기 전에 대상 청구권 하기 전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건 플러스예요. 플러스 만약에 여러분 이게 도자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얘는 매수인이고
매도인이죠. 물건에 있어서 채무자고 채권자예요. 자, 이거는 생각만 해보세요. 을은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도자기를 파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갑과 전화로 계약을 했어요. 저기 마트 주인 아저씨, 여기 콜라 다섯 박스만 갖다 주세요. 코카콜라로요. 라고 했어요. 근데 하늘에서 번개가 뻥 쳐가지고 코카콜라 다섯 병이 박살이 났어요. 근데 창고에는 수백 박스가 더 있죠. 그러면 을은, 야, 이거 위험 부담인데 콜라가 부서졌어. 사라졌어. 그러니까 나는 급부를 면했어. 미안, 너한테 반대급부 청구 안 할게. 라고 갑한테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마트 운영하는 사람이 창고가 물에 잠겼다고 전화해서 콜라 갖다 달라는데 안 갖다 주면 되나요? 갖다 줘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콜라와 도자기의 차이는 뭘까요? 이거 채권 총론 시간에 배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 배워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차이 뭘까요? 도자기는요, 특정물 채권이라고 합니다. 특정물을 갖다 주는 의무. 양 당사자의 매매 계약을 통해서 얘가 요구할 수 있는 건요 도자기를 갖다 달라는 거야. 다른 도자기도 안 돼. 내가 찍은 요 도자기 딱 그거. 이걸 특정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콜라는 뭐냐면요. 콜라는 뭐냐면요. 이거 종류물이라 그래요. 딱 느낌 오시죠? 내가 콜라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조건은 정했죠. 코카콜라, 펩시는 안 돼요. 반대로 할게요. 왜냐면 콜라 회사가 싫어할까 봐. 펩시 주세요. 코카콜라는 안 되고요. 이렇게 조건을 달았을 뿐이지. 그럼 코카 그 수많은 종류 여러 개 중에서 이 사람이 요 콜라, 요 콜라, 요 콜라에서 자기가 특정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종류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안 합니다. 특정물 채권에서는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여러분이 중개사가 돼요. 중개사가 돼서 여러분이 중개 업무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물건은 뭔가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 당연히 특정물 채권이겠죠. 그렇죠. 그냥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저기 경기도 양평에 아무 땅한 300만 평 나한테 갖고 와. 뭐 이렇게는 할수 있겠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종류 채권이 되겠지. 근데 보통은 요땅 주세요잖아. 요땅딱 특정하죠. 그쵸? 제가 언제죠? 두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 시간에서 특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이렇게 개념 하나하나 잡으면 나도 연결된다고, 민법은. 그쵸? 그리고, 자, 특정물 채권이 있으면 우리가 대상 청구권이라는 게 발생을 할수 있는데, 대상 청구권이 이게 뭔가 설명할게요. 자, 지금은 이제 너 들어가. 도자기 너무 많이 했어. 자, 다시 집이에요. 얘는 집의 소유자입니다.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갑이 을한테 이거 갖다 줘. 뭐 이렇게 했겠죠? 인도하고 뭐 그런 관계가 발생해요. 근데 계약을 하고 한참 있다가 이 토지가, 이 집이, 어라? 수용돼 버리네. 어제 했죠? 어제 언제 했어요? 저당권에서 수용하면 물상대위 할때 했잖아요. 그쵸? 그거 생각해서 보시면 돼. 잠깐 좀 쉬워요. 자, 아무튼 이게 국가의 수용이 돼버려요. 보통 땅이겠지만 제가 쉽게 하시라고 건물로 한 거예요. 자, 이게 수용돼버려요. 그러면, 너 특정물인 그집 내놔라는 채무는 이행할 수 있나요? 없죠. 후발적으로 불능이야. 후발적으로 불능이니까 을은 채무를 급부를 면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건물 대금을 달라고 못해요. 지금까지가 위험 부담이고 저희가 공부한 거예요. 근데 어랍쇼 수용해서 보상금 청구권이라는 게 생겼네. 이게 보상금 청구권이라고 가치가 변경됐다. 가치가 변경됐네. 그렇죠. 그러면 값은 어떻게 될까요? 너가 대신 얻은 그 보상금 청구권을 나한테 내놔.
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대상청구권이라고 해요. 자, 원래는 이 파트가 위험부담 파트가 위험부담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특정물 매매를 시킨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거. 상대방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급부는 살아 있는가? 위험부담은 누구한테 발생하느냐? 대상청구권은 발생하느냐? 그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이런 걸 한꺼번에 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띄어서 지금 우리 목차별로 공부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뒤에 보면 싹다 뭉쳐놨습니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시간이 애매한데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고 쉬는 게 낫겠죠? 그쵸? 여러분, 오늘은 그 계약법 좀 마지막 시간이니까 쉬고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쉬고 할게요. 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각각이 계약을 하게 되면 효력이 결국은 청구권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 했어.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고려해야 될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하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계약이라고 하면 계약의 효력이라고 쫙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계약의 효력이라는 건요, 결국에 민법 총칙 민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 계약의 효력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쌍무계약이라 효력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가 매매하고 임대차 두 개예요, 사실은. 교환은 거의 뭐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계속 매매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매 계약의 효력이랄 게좀 이따 봐서 아시겠죠? 공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뭐다 빼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거 나머지 부분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계약법에서는 진도가 많이 안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가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될 겁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중요하냐? 왜 우리 시험에는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케이스를 페이지는 제3자를 위한 계약 페이지는 285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은 스스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요, 말 그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보통 계약을 이게 병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서로 청구를 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명이 꼈어요. 우리 비슷한 거 언제 했죠? 원래 둘이서 하는 건데 법률행위를 한 명이 끼었어. 대리에서 했죠. 대리는 3면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하나하나 각 관계별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맞죠? 그렇게 그림 하나 그려놓고 다 설명하면 깔끔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뭘 생각하시냐면요. 보험을 생각합시다. 보험. 자, 갑이 아빠예요. 그리고 을이 보험사입니다. 병이 아들이에요. 아, 병, 보험사야. 나랑 계약 좀 하자. 보험 계약을 하는데, 우리 보험 계약을 하고, 무슨 일이 났을 때 보험의 수익은 우리 아들에게 주자. 실제로 이렇게 하죠. 둘이 계약을 하고 수익자를 지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하고요. 진행을 하고요. 제3자를 약정합니다. 이게 책마다 다른데 제3자 약정이라고 되는 데도 있고 약관이라고 되는 데도 있고요. 특약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그리고 처음 알아두셔야 될게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어요. 계약은 계약이고요. 제3자 약정은 제3자 약정이에요. 제3자 수익 약정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많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둘 사이의 계약은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병은요, 이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로 지정이 됐지만 내가 병이라고 생각해봐.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근데 심지어 내가 수익자로 지정됐는지도 몰라.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병은 사실 이 계약에 있어서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둘 사이의 계약의 효력이 뭘까요? 자, 이 병은요, 이 계약에서 떨어져 있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붙어 있질 않아.
그런데 얘가 이 계약과 관련돼서 붙어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수익의 의사표시라는 겁니다. 아빠가 날 위해 보험 계약을 들었구나. 난 알았어. 근데 내가 청구권을 신청해서 대금 지급을 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생겼어요. 만약에 여러 보험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뭐 그럴 경우에 생겼어. 그러니까 그러면 을한테 보험사한테 나 수익자죠. 내가 그걸 수익할게요라고 의사표시를 할수 있어요. 의사표시를 하면 바로 고정됩니다. 뭐가 권리가 고정됩니다. 권리가 발생해버려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보험사에 전화해서 저 수익의 의사표시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보험사에다가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해버려요. 지급 청구를 하면요. 청구를 하면 그게 수익의 의사표시예요. 청구니까 수익의 의사표시구나 하면서 그때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권리 발생 요건입니다. 나 이거 수익할게요라고 얘기를 하라면요. 이 대금 지급 청구권 자체가 발생을 안 해요. 근데 그냥 대금 지급 청구를 해버린다고. 그럼 그걸 수익의 의사표시로 보고 그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자, 큰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요. 갑과 을의 관계를 기본 관계. 대리의 3명 관계에서도 각각의 여기에다가 이름 다 적어뒀잖아. 그쵸? 기본 관계. 혹은 보상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과 병과의 관계. 아빠와 아들이라고 하니까 되게 가까워 보이지만 친구라고 해봐요.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그래도 가능하죠. 뭔가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갑과 병의 상태를 부자 관계 말고 대가 관계라고 합니다. 아, 여기다 쓸게요.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작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보험사의 관계를 우리는 수익 관계라고 하겠죠. 충분히 예상하죠. 이걸 왜 적었냐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야, 우리가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그냥 이행하고 살면 세상은 얼마나 행복하고 편해요. 하지만 그러면 변호사도 굶어 죽겠고요. 그쵸? 법원도 필요 없겠고요. 그쵸? 여러분, 중개사도 필요 없어요. 세상은. 근데 모든 문제는 계약에서 발생하잖아요. 계약에 하자가 발생해요. 만약에 이 기본 관계가 하자가 발생했어요. 즉, 계약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즉, 계약이 발생하려면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효력 발생 요건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을은 화가 나죠. 야, 너 그렇게 계약하면 어떡해, 마이! 이거 계약 무효야! 취소야! 해제해!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만약에 수익의 의사표시하기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얘가 병이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번까지 다 하고 나서, 야, 대금 지급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하면요. 을은요. 여기 이게 하자가 발생한 상태예요. 하자가 발생하면요. 을은 대항할 수 있습니다. 기본 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을은 갑과의 관계는 원래 병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근데 수익의 의사표시를 딱 해버리고 나면 기본 관계를 수익 관계에 원용시킬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갑과 병과의 관계인 이 대과 관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계약이 문제가 있어. 그래서 대과 관계를 어떻게 뭐 대항하거나 무효 취소 얘도 시킬 수도 없고요. 얘가 문제가 있다고 얘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반대로 얘가 문제가 생겼다고 이 수익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아요. 얘가 문제가 있다고 얘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면요. 다시 이 삼각형에서 동그라미 쳐볼게요. 얘는요, 얘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얘도 얘에 영향을 줘. 얘네끼리는 영향이 있어. 근데 얘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돼요. 오직
여기만 관계가 있어요. 그림으로 생각하면 훨씬 입체적으로 생각이 들겠죠. 자, 요거 정도를 생각하면요. 무슨 문제가 나와도 어느 정도 풀수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엄청 어려워하시거든요. 아이고, 왜 넘어갔냐? 엄청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림으로. 이렇게 하면요. 꼭 삼각형으로 별이 그려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기본 계약이 무효인 경우, 취소된 경우를 했고요. 기본 계약이 유효인 경우는요. 유효인 경우는요. 여기 하나만 더 들어가면요. 자, 을이 만약에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어. 을이 채무 불이행해. 기본 요 관계는 얘랑 관계가 들어간다 그랬죠? 이 기본 관계는 얘한테 영향을 줘요. 얘가 채무 불이행을 보상금을 안 주고 있어. 그렇죠. 보상금을 안 주고 있으면 저 갑은 병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도 계약 당사자는 갑이잖아요. 그렇죠.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라면 이 권리가 전부 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기분만 그렇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얘가 채무불이행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 수가 있어요. 갑이. 나머지는 다 이해갑니다. 알았죠? 이렇게 하면 제3자 위한 계약 모두 끝이에요. 자, 이거를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로 막 설명을 해요. 근데 기본관계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죠. 이 그림 그리고 플러스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제공을 할 거예요. 그게 다 책의 내용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 다음. 계약의 해제라고 돼 있습니다. 자, 계약을 발생을 했어요. 성립까지 했고요, 여러분. 성립을 한 다음에 그 계약의 효력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효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계약이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맨 먼저. 계약이 뭐라 그랬어요? 계약을 하면 상대방의 어떤 행위, 즉 계약의 내용을,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라고 뭔가를 청구를 한다. 급부청구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급부를 이행을 하면 그 계약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소멸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즉 그리고 야, 너 이행해 했는데 얘가 이행을 안 해요. 계속 안 해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걸 뭐라 그러죠? 채무 불이행. 이게 우리 책에 안 나와 있는 이유가 이 부분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채무 불이행은요, 채권 총론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아니야. 근데 물권할 때 지금 채무 불이행 몇번 나왔습니까? 계속 언급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내가 아까 채무를 이행했어. 그러면 채무를 이행을 하고 급부를 이행하면 끝난다 그랬죠. 없어진다고 했죠. 다음에. 근데 채무를 이행을 안 하면 채무 불이행이다. 채무 불이행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딱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채무 이행해 했더니 얘가 미적미적거려. 미적미적거려. 그러면 이행기를 지나죠. 우린 그거를 이행지체라고 합니다. 이행지체. 그런데 손해배상 책임이죠.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 사람은 민법에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 사람은 귀책사유가 있어야 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걸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자기의 과실로 이행기를 도과했어.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할수 있습니다. 뭘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로 하지만요,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 충분히 그냥 이해가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이행불능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행불능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기가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을 도저히 못해. 아까처럼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그쵸? 그걸 이행불능이라 그래요. 이행불능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근데 원시적 불능은 계약이 그냥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행불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후발적 불능이 이행불능에 대한 문제예요. 또 전부불능과 일부불능이라는 게 있어요. 전부불능은 우리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 일부불능이란 건 담보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야, 너 나랑 이땅 100평에 대해서 100평에 대해서 계약을 맺자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재보니까 90평이야. 그럼 10평, 나머지 10평은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 그런 걸 일부 불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불능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약 무효로 시켜버릴까요? 아니면 채무 불이행이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할까요? 그럴 때는요, 매매에 대한 효력으로 들어가요. 즉,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해서, 야, 너 왜 100평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90평이야? 매도인 너가 책임져?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책임? 담보 책임이라고 해가지고요. 한마디로 간단하지. 그 10평 깎아주면 돼요. 깎아주면 됩니다. 근데 깎아주는 거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 진짜 100평이 필요해? 그럼 해제해. 없애버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전부 불능, 일능, 불능, 불능 했어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객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이에요. 주관적 불능이란 거는요, 우리 민법에서 별로 언급도 안 돼요. 왜? 당사자가 혼자 아 하기 싫어 이래서 안 하는 건데, 그 사람 사정인데 왜 상대방이 그걸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객관적 불능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결국에는 후발적으로 전부 불능이 딱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까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당사자가 그 채무자가 규책 사유가 있으면 우리는 그걸 이행 불능이라고 해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여기 이 해제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손해배상을 채무를 불이행하잖아요. 그럼 세 가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첫째, 강제 이행을 할 수 있어요. 너 왜 이행 안 해? 강제 이행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다 강제 이행의 하나 방법이에요. 뭐 우리가 강제로 경매 신청하거나 이런 거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강제 이행이 있고 두 번째는요, 해제가 있어요. 야, 진짜 너 좀 이행해라 했는데 얘가 채무 불이행하네. 그러니까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서로 그 사이에 주고받은 거 있죠. 내가 땅 주기라고 땅을 줬는데 얘가 돈을 안 주고 있는 경우야. 그럼 땅을 이전을 했어. 그럼 얘가 그 땅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땅 나한테 돌려줘야 되고, 점유하는 동안 발생했던 과실, 즉 사용이익, 지료 나한테 줘야죠. 다 줘야 되는 거야.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받은 게 있으면 다 돌려줘야 되고, 그걸 원상회복 의무라고 합니다. 자, 강제 이행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하나 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 다 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해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계약의 해제란 것은 여러 가지 방법,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 개념을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여러분 해제 나왔을 때 그냥 계약을 아예 없애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해제 같은 거 막 얘기를 친구들이랑 할 때 이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아무 사람들이 좀 막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반 사회에서는. 야, 그 해제해버렸어. 그럼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데 보통 원상회복 안 해요. 친구들끼리에서는. 근데 원래 계약에서 해제는 원상회복을 해야 돼요. 그럼 구별 개념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처음에 지금 아까 쭉 제가 채무 불이행하면 우리는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는 그거를 법정 해제라 그래요. 지금 제가 쭉 얘기한 걸 법정 해제라고 하고요. 법에서 정해져 있는 해제. 지금 이러니까 우리는 주로 다루는 건 법정 해제입니다. 그럼 약정 해제는 뭘까요? 맨날 법정 나오면 약정 나오잖아. 아까 법정 채권 나오고 약정 채권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이건 의사가 있는 거고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웬만하면 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짜든 틀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그대로 이해를 하면 약간 복잡한 측면이 있거든. 그러면 이름이 법정이다, 해제다, 약정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약정 해제는 거의 다루지도 않아요. 왜? 약정 해제는 뭐냐면요, 둘 사이에서 계약을 할 때 계약 내용으로 무엇무엇하면 이것은 해제된다라고 조건을 달아버리는 거예요. 약정을 달아버려요. 근데 그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해제가 돼버립니다. 아셨죠? 다음, 합의 해제는 뭐냐면요, 이게 이름이 합의 해제지 얘는 해제 계약이에요. 둘이 계약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저 야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야구도 선수가 그 팀에서 뛰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보통 이렇게 돼요.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해서 해제했습니다. 이래요. 그쵸? 그리고 어떤 연예인이 소속사랑 분쟁을 막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야, 내가 너와의 계약을 없던 걸로 만들고 싶어서 소송을 걸어버릴 수도 있어요. 보통은 해제하려고 소송을 걸지 말고 꼭 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양측 회사와 그 연예인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해서 해제했습니다. 그때가 이거예요. 원만하게 서로 합의를 해서 해제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맺은 거예요. 맺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갑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측의 의사가 일치하는 거죠. 그쵸? 그게 계약이죠? 그래서 이거는 합의 계약이다.
양측의 의사가 일치하니까 원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많이 다루겠어요? 약정해제하고 합의해제하고? 우리 민법에서 많이 다루지 않아요. 아, 물론 실무에서 합의해제 같은 거 중요하겠지. 두 사람 불러가지고, 변호사가 두 사람 불러가지고, 열심히 합의시킬 테니까. 그거 중요하겠지만, 우리 법리적으로 이거는 뭐 크게 다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지라고 나왔어요. 어제 시간에 해지 언급했죠. 해지랑 해제랑 다른 게 뭔가요? 응? 카메라 뒤에 여러분 있지만 표정이 다 보여요. 아, 뭐더라? 바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해지하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신문 배달, 신문 구독 계약 생각하라고 했죠. 여러분이 신문을 보기 위해서 신문 배달을 한, 신문 구독, 신문을 보기 위해서 신문사와 구독 계약을 하죠. 근데 오늘 계약을 했어. 내일 계약을, 내일 또 와. 모레 와. 계속 와. 그리고 다음 달에 돈또 내. 계약을 매달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계약의 의무를 매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문을 딱 끊어. 우리는 끊는다고 얘기하지만 그걸 뭐라 그러죠? 해지라고 합니다. 즉, 계속적 계약을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행위를 해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상호가 협의해서 사건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알았죠? 근데 해제랑 해지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걸로 만드는 게 해제입니다. 근데 해지는 계속적 계약이라며. 자, 내가 신문을 계속 보고 있어. 근데 해제를 해버리면 소급해야 된다며. 소급하면 지금까지 주고받았던 거다 받아야 돼. 내가 1년 동안 구독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받았던 365개의 신문을 다시 갖다 줘야 되고 내가 1년 동안 냈던 거랑 비용 거기에 따른 이자를 신문사에서 나한테 줘야 돼.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해지는 장래효예요. 해지는 해 아니 해제는 장 소급표예요. 얘네는 소급표예요. 효과가 소급해서 처음 발생했던 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해지는 장래효예요. 장래효. 그래서 또 민법에서 해지는 딱한 군데서 많이 다룹니다.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 요거 딱한 군데에서 민법 총칙에서 다루고요. 근데 우리는 또그 부분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거 빼고는 거의 다뤄지지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해제에 관련된 얘기예요. 특히 법정 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구분을 했으니까 딱 하나만 더 합시다. 자, 해지 싹 지워졌죠? 해지야, 미안해. 좀 지우자. 자, 법정 해제, 아니, 해제를 하면요, 여러분, 원상 회복 의무가 양측에 발생한다고 했어요. 자, 갑이 있고요. 드디어 들어가네. 자, 을이 있어요. 을이 집을 가지고 있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서로 돈을 주고 받고 뭐 어떻게 했어. 그럼 집을 얘한테 줬어요. 그리고 얘는 돈을 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매매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그러면 갑은 지금 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얘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집만 돌려줘야 되나? 플러스 원상 저법소 호흡해가지고 완전히 전부 다 가진 걸다 돌려서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원상회복이라고 하거든요. 원상회복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집하고 집을 내가 썼잖아. 만약에 1년 만에 양측에서 돈 주고 받은 다음에 1년 만에 해제했다고 합시다. 그럼 1년 동안 이 집을 살았던 지료를 과실이라거든요. 천연과실, 법정과실 했죠. 이거 법정과실이죠. 과실을 지료, 임대료, 뭐라고 쓰셔도 돼요. 과실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돈, 대금을 받았죠. 이거 플러스 역시 과실을 반납해야 돼요. 과실이 뭐죠, 이때? 이자. 지료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사용액이라고 할게요, 사용액. 반납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게 원상회복이에요. 자, CF. 취소권. 아, 취소권은 좀 이따 합시다. 좀 이따 나오네요. 자, 다시. 해제권이 발생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니까 처음에 받았던 걸다 돌려줘야 된다. 안 받은 것도 과실 발생했으면 돌려줘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법정해제는 원상회복 의무 있어요. 그리고
계약의 해제를 한 다음에 손해배상도 할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법정 해제는요? 법정 해제는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거였어요. 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요. 강, 손, 해, 강제이행, 손해배상, 해제 세 개를 할수 있다고요. 지금 이거 우리는 이걸 다룰 건 아니고 손해배상과 해제를 할수 있다고요. 근데 해제를 했어. 그런데 여기서는 손해배상도 할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손해배상도 할수 있냐? 그 책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보통 아, 해제의 효과로 손해배상이 발생하는구나. 아니에요. 채굴의 효과로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법정 해제는 원상회복도 할수 있고 손해배상도 할수 있다고 해요. 그럼 약정 해제는요. 우리가 약정을 한 내용대로 그대로 발생을 했어요. 자, 손해배상은요. 책임이죠. 자, 책임은 민법에서 과실책임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해요. 고의 과실을 다른 말로 귀책사유라고 해요. 아셨죠? 자, 약정을 했어. 우리가 약정한 대로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떤 사유를 정해놨으면 그게 딱 정해진 거야. 여기 귀책사유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원상회복은 있지만 손해배상 의무는 없어요. 아셨죠?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에요. 해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합의를 하는 거잖아. 즉, 의사가 이쪽에서, 의사가 저쪽에서 해서 짝짝꿍 맞아가지고 오케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상회복 의무도 없고 손해배상 의무도 없어요.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드실 분도 있어요. 아, 선생님, 그 소속사랑 연예인이랑 분쟁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누군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맨날 뒤에 나오잖아.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했다는 의미는 손해배상 가면 뭐 1억을 줘야 되면 원만히 합의하면 그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 그러니까 그때는 손해배상 없앤다고. 원래는 만약에 손해배상 할수 있었던 거라도 손해배상 안 한다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당사자의 선택이었던 것뿐이에요. 이거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오. 아니 귀책사유 있잖아. 잘못했는데 왜돈안 줘요? 손해배상 안 해요? 합의했으니까. 우리는 사적자치의 원칙의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자, 계약의 세 가지. 우리가 다룰 건 앞으로 법정 해제예요. 법정 해제는 원상회복 손해배상 할수 있는데 얘네가 효력이 이게 지금 비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법정 해제가 더잘 이해되시죠? 자, 여기 제가 아까 했던 취소와의 비교를 봅시다. 딱 하나예요, 여러분. 취소가 거의 원칙적인 거고요. 해제는 약간 예외적인 거예요. 자, 특칙, 뭐 예외 이런 말 많이 붙어요. 첫 번째, 취소는 모든 법률 행위에 해당이 돼요. 모든 법률 행위. 다만 사유가 우리 다 배웠어요. 민법 총칙에서 뭐 있었죠? 행위 무능력. 그렇죠. 차고 109조 또 110조 사기. 이거 둘다 차고 시리즈죠. 2단 고의해 가지고 차고에 빠지게 한 다음에 행위를 하는 거니까 기억나죠? 행위 무능력, 차고, 사기, 강박. 딱 요거밖에 없어요. 취소 사유는. 자, 취소를 하게 되면요. 이거는 조금 그림으로 그릴게요. 자, 그럼 계약은 법정, 약정. 약정을 하거나 아니면 법정 사유, 즉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체불에 의한 계약 해제와 약정에 의한 계약 해제가 있어요. 그 효과로는 원상회복이에요. 왜 특칙이냐? 부당이득 반환에는요, 선이면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고요. 악이면 이익 이자까지 붙여야 돼요. 악이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해제 사유를 알고 있으면. 예를 들면 미성년자였다는 걸 알고 행위를 했으면. 알았죠? 그리고 때 얘는 선악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업무반환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선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쪽이요. 선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자, 갑과 을이 법률 행위를 했고 여기 집이 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집이 이쪽으로 왔죠. 그럼 지금 얘가 돈이 이쪽으로 왔어요. 그럼 얘는 지금 집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요, 대금을 가지고 있어요.
취소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부당이득 받환을 해야 돼요. 부당이득. 그러면 갑은 집이라는 현존을 이익을 가지고 있고, 을은 대금이라는 현존 이익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 이자 발생했지. 플러스 사용이익 발생했고요. 플러스 이자 발생했습니다. 예, 몇 가지 법리에 의해서 사용이익, 즉 집을 사용한 사용이익과 이자는 서로 서로 반납을 안 해도 돼요. 취소에서는 얘네는 안 해도 됩니다. 이것만 반납하면 돼요. 해제는요. 아까 똑같이 그렸지만 계약을 했다가 취소가 이건 취소고요. 해제를 했다면 집 더하기 사용이익 얘는요. 대금 더하기 이자. 우리 책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 원물과 더하기 과실까지 반납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속 법리는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급부 처분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복잡한 그게 있고, 원물 반환뿐만 아니라 가액 반환도 가능하거든요. 원물로 반환하기가 조금 그러면 가액 반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불가능하다 이러면 그런 케이스들은 기본 강의 때도 이 급부청산은 좀잘안 다룰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여러분 시험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딱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 그림을 표로 하면 이렇게고요. 표가 조금 자세해 보이죠? 표는 안 그려 있습니다. 표안 그려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는 옆에 조그맣게 하나 그려 놓읍시다. 아셨죠? 자, 해제권의 효과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이제 해제의 효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럼 해제권이 생겼어. 그리고 이 해제를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292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 자, 이 해지권은요. 취소권과 마찬가지로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 뭐라 그랬죠?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를 확정하는 권리라고 했어요. 취소권 행사라고 하면 그냥 바로 취소가 되는 겁니다. 해제권 행사라고 하면요. 그냥 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뭐라 그랬죠? 상대방이 법정.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하면 상대방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쵸? 근데 그 절차가 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편집이요. 해제권 행사부터 편집이요. 책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도 편집이요. 죄송합니다. 이 그림 정리해라라고 얘기했던 것부터 할게요. 죄송해요. 자, 여러분 이제 취소와 해제는 이 그림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그리고 이 표에서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이 표는 우리 책에 없어요. 옆에 귀퉁이에 조그맣게 하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정 해제에 대해서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자, 법정 해제는 언제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발생한다고 했어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법정 해제를 채권자가 할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이행 지체가 있고 두 번째 이행 지체가 있고 두 번째 이행 불능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행 지체가 있어. 채무자가 이행 지체가 있어요. 그림으로 볼게요. 여기 갑이 있고요. 갑은 채권자예요. 을이 있습니다. 채무자예요. 저는 앞으로 채권자의 위에다가 권이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채무자 위에다가 무라고 쓸 겁니다. 자, 어떤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사람이 을인데 이 사람이 이행을 안 해. 이행기가 있으면 계약을 하고요. 이때가 이행기야. 지금은 여기까지 와버렸어. 그런데 이행을 안 해요. 이때까지는 이행 안 해도 되죠. 왜? 왜? 배웠잖아. 기한에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행기 이후에는 기한의 이익을 잃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을 할 의무가 있어요. 왜? 사람은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안 해. 자, 이행기가 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행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이행을 할수 있어야 돼요. 주관적으로 이행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이행기가 지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 특별한 사정이란 게그 말도 안 되는 사정들이 있어요. 뭐냐? 예를 들어 하는 채무야. 채무가 돈만 있는 거 아니죠? 어떤 아까 연예인이라고 하면 공연을 한 책임이야, 의무야. 그러면 아, 제가 외국에 있어서 못 해요라고 하는 게 이행을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에요. 외국 안 가야지 계약했는데. 그렇죠. 그거 그런 주관적인 사정이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다 그랬죠? 채무 불이행을 하면요, 손배 책임이 발생합니다. 책임, 우리 민법에서는요, 과실 책임 원칙이니까요. 다 배웠던 틀딱 짜놨잖아. 그 틀에 싹 들어가죠.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건 지울게요. 글씨 대충 쓰면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귀책 사유가 필요하고요. 위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법성은 추정이 돼요. 위법성이 뭐냐면요, 위법성 조각 사유. 야, 상대방이 어떤 권리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권리나 권한이 있어가지고 이행지체를 안 하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처럼 건물 매매 청구를 매매 계약을 했어. 건물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건물 돌려줘야 했는데 동시이행 항변권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이행기 지났죠. 이행기 지났죠. 그리고 이행 가능하죠. 근데 동시이행 항변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행 지체가 됩니다. 이행 지체가 되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행 지체의 경우에 해제권을 어떻게 행사를 하는지, 그 해제권 행사의 절차를 한번 봅시다. 자, 위에 근데 이행의 제공이라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쌍무계약을 얘기를 해요. 쌍무계약. 쌍무계약에서는 양쪽에서 쌍무계약은 이 사람이랑 계약을 해. 그럼 얘도 권리가 있고 얘도 권리가 있어요. 그쵸? 얘도 의무가 있고 얘도 의무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상대방에게 채무 불이행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다 해야 돼요. 이행할 수 있으면 이행해야 돼요. 얘도 의무가 있고 얘도 의무가 있잖아.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 계속 나오지만 지겨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집이 있어. 그러면 얘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요. 하도 많이 쓰니까 이렇게 쓸게요. 얘는 목적물 인도 청구가 있어요. 건물 인도 의무가 있어요. 의무만 쓸게요. 그런데 의무를 안 해. 얘는 건물 대금을 이미 다 납입했었어야 돼요. 건물 달라고. 원래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 얘를 채무, 원래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니까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얘를 이행 지체에 빠뜨리려면 그냥 이걸 지급해버리라고. 자기 동시에 한건 그냥 포기하고 지금 해버리라고. 그런 다음에 야, 내가 먼저 줬으니까 해. 동시 내가 70대 동시에 줘야 되는데 내가 먼저 준다. 지금 내놔. 근데 왜안 내놔? 왜안 내놔? 왜안 내놔? 너 이행 지체 이렇게 할수 있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미리 이행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행에 제공은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돈줄 테니까 너 건물 내놔 했는데 아, 계좌번호 부르라고. 부르라고. 근데 얘가 끝까지 안 부르는 거야. 자기 동시에 이행 한번거 없어지니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찾아갔어. 돈 따발 싸들고 아, 뭐 현금으로 줄게. 현금 받아가라고 했는데 문을 딱 걸어 잠가서 안 나오네. 그러면 적어도 이행의 제공은 있었다라고 봐요. 그렇게 된 경우. 그렇게 되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깨져버립니다. 얘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 상대방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전제처럼 이행 혹은 이행의 제공이 있었어야 된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 효과로 행위 발생하고 채무불이행의 효과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책에 요것만 써 있어요. 법정 해제를 하려면 요것이 마지막에 법정 해제 요건처럼 써 있어요. 이건 미리 다 해버렸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문제에도 지문에 이게 나와요. 이행 혹은 이행 제공을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았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죠? 이행 지체죠. 이행 지체에 의해서 할 때는 이거를 해야지 채무불이행. 즉 이행 지체 빠뜨린다고. 이해되셨죠? 자, 지금 맨 처음에 뭐라 하냐면요,
맨 처음에 최고라는 걸 합니다. 최고가 아니고 우리가 최고 언제 했죠? 최고 언제 했죠? 취소권 할때 했어요. 응? 상대방에게 그리고 대리할 때도 했어요. 자, 기억 안 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 최고를 해. 최고는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촉구. 자, 우리가 촉구 보통 어떻게 할까요? 전화해가지고 김 사장 집 내놔. 김 사장 아까 그 경우에 김 사장 왜 집을 안 내놔?라고 촉구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전화로 하나요? 증거를 남겨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좀 여담인데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뭐 드라마에서도 그렇고요. 얘가 저 사람이랑 어떤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 재산권에 관련돼서 그러면. 딱 변호사 같은 사람이나 뭐 어떤 무슨 기업 뭐 팀장 같은 사람이 딱 나와서 아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세요? 그런 다음에 내용 증명 보내겠습니다. 그래요. 저그 말이 좀 웃겨요. 되게 웃기거든요. 내용 증명을 보인다는 게 뭐예요? 내용 증명?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내용 증명이 뭐예요? 내용 증명은요 저 내용 증명 우편이라고 불러요. 우편의 한 종류에 불과해요. 그냥 이거 형식이에요, 형식. 일반 우편, 등기 우편, 이런 것처럼 형식이에요. 이거는 내가 몇 월, 며칠, 며칠에 누구한테 무언가를 보냈다. 그리고 상대방은 며칠 날 받았다. 라는 걸 증명해주는 우편일 뿐이에요. 근데 무슨 누가 와가지고 내용 증명, 제가 내용 증명 보내겠습니다. 이게 난 무슨 의미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내용 증명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보통? 보통. 판결문? 그게 언제 보냈다. 몇 월, 며칠 날 보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최고할 때 최고장을 보통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최고를 한 다음에 상당한 기간을 설정하고 최고를 보내야 되고요. 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달, 6개월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법원에다 이 사람이랑 딱 봐도 법정 분쟁이 붙을 것 같잖아. 그러면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내용 증명 제가 내용 증명 보내겠습니다. 그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보통 고소장 보낸다는 거래요. 고소장도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최고는 우리 업장 해제에서는 상당한 기간 뭐를 딱 주어주고 야, 이 기간 내에 너 이행해. 그렇지 않으면 난 해제권 해제할 거야. 라고 내용 증명 우편으로 뿅 보내는 거예요. 얘는 상당한 기간인데 여러분 법정 대리 그 아니야 그 행위 무능력자는 미성년자는 어땠어요? 1월 이상. 그쵸? 그렇게 딱 기간이 다 달라요. 자, 최고를 했어요. 근데 그 상당 기간 동안 제가 채무 불이행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나 하는 액션이 전혀 없어. 그럴 때는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여기 상당한 기간. 자, 해제권이 발생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해제권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그 형사권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바로 해제권을 행사합니다. 행사. 어떤 방식으로 하죠? 의사표시로 하죠. 형사권이고요. 그러면 어떤 무효? 소급 무효됩니다. 자, 이게 다예요. 이행 지체. 자, 지금까지 뭐였죠? 여기는 채무 불이행. 그중에서 이행 지체에 의한 채무 불이행이 있었을 때 해제권 행사 어떻게 하냐 알아봤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맨 처음에 내가 이 사람과 계약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채무 불이행이야. 이행 지체. 이행 지체란 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행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가 지났는데 이행을 아직도 안 해. 그리고 이 사람은 고의 과실 위법성이 있고, 즉, 아니, 고의 과실 귀책 사유가 있고, 위법성은 추정이 돼요. 그랬는데도 이 사람이 나한테 이행을 안 해.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이행 혹은 이행에 제공을 했다면 계속 처음에 최고를 합니다. 갚아라, 갚아라 하고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안 하면 기간 종료 후에 나는 해제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해제권은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표시, 즉 형성권으로 상대방에게 행사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가 돼요. 그러면서 전부 다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플러스 딱 하나만 더 합시다. 뭐냐면
최고조차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최고조차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냥 야, 몇월 며칠까지 너안 갚으면 내가 이거 해지할 거야? 라고 최고조차 하지 않아도 돼요. 언제냐면요. 불수리 의사라고 했는데 영구불수리라고 해요. 보통 영구불수리. 야, 내좀 이것 좀 갚아. 절대 안 갚아. 절대 안 갚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응? 절대 안 갚아. 해버려요. 또 정기행위. 정기행위 뭐냐면요. 아까 우리 그 연예인 얘기했으니까 연예인 얘기를 해보자. 사실 오늘 촬영하고 있는 이날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거든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오후 7시에 노래를 하는 공연을 한다. 그쵸? 라는 계약이 있었어요. 근데 차도 빌리고 그래서 한 8시쯤 왔어. 딱 날짜랑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 뭘 해야 가치가 있어. 그 안에 해야 뭘 해야 가치가 있는데 그거 넣어버렸어. 그러면 채무의 내용을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죠. 이해 못하죠. 그럴 때는 최고조차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받아 하면 해지할 수 있고요. 아셨죠? 이때는 최고가 필요 없어요. 저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법정 해제 중에서 법정 해제 중에서 이행 지체에 관련된 내용을 했어요. 그 이행 불능은 뭘까? 이행 불능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더하기 해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역시 채무 불이행이에요. 이번에는 이행 불능. 자, 이행 불능은요. 역시 채무 불이행 중에 하나인데요. 자, 후발적 불능에서 원시적 불능이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고요. 무효가 된다고 했어요. 이것도 정리할 거예요. 자, 그리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똑같죠? 근데 여기 하나 없는 게 뭐야? 아까랑 이행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이행 지체야. 이행 불능은 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묻지도 않죠. 왜? 못 하거든. 불능이란 건 객관적으로 못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행 실제로 할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이런 거안 물어봐요. 아셨죠? 그거 하나 정도가 달라요. 그리고 이행 불능. 불능이 되면 우리가 불능의 개념을 공부했어요. 자, 이행의 제공조차 요구하지 않아요. 이거 필요 없어. 불능인데 뭐 제가 나한테 건물이 부서져 버린 거야. 불나버렸어. 불나버렸어. 나는 대금 채권이 있고. 아니, 제가 저거 죽어도 나한테 못할 걸 뻔히 아는데. 그렇죠? 이행에 저거 필요 없고, 심지어 이행기 도래할 필요도 없어요. 이행 지체는 뭐야? 이행기를 도과하는 게 이행 지체잖아. 이행 불능은. 그런 거다 필요 없이 불능하기만 하면 돼. 이행기 도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똑같아요. 최고하고요. 아이고, 아이고. 최고하고요. 해제권 발생하면요. 무효가 됩니다. 근데 최고할 필요가 있나요? 언제까지 이행하라고? 없죠? 그 최고도 필요 없어요. 최고도 필요가 없다. 아셨죠? 그러면 바로 해제권이 발생해서 무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행 불능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행 불능하는데 뭘 기다리고 자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십니까? 바로 그냥 해제해 버려서 없는 걸로 만들어 버려야지. 그쵸? 계약을 남겨 찝찝하잖아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요거를 살짝 열어 봐 드릴 테니까 우리가 불능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로 아까 설명했는데 표로 정리했다고 했잖아요. 표로 정리할게요. 자, 이거 지금 잠깐 스톱하시고 여러분 책에다가 최대한 적을 수 있을 만큼 적어 놓으세요. 전부 다 정리한 겁니다. 전부 다.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다 했어요. 막 계약 체결사 과실 책임 어쩌고 저쩌고 제가 막 얘기했죠. 그쵸? 헷갈렸죠? 정리 깔끔하죠? 자, 원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뭐야? 무효죠? 이거 무효 시간 했습니다. 원칙적, 객관적, 전부 불능은 무효다라고. 무효예요, 원칙적. 아, 이거 전부 불능이에요, 다 전부 불능. 잠시만요. 이거 다 전부 불능이에요. 원시적 전부 불능이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뭐준게 있으면 돌려받아야 돼. 그 부당이득 반환으로. 그렇죠? 그리고 원시적 무효 불능이면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뭐? 실내 유익. 단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요거 하나 했죠. 부당이득 뭐 계약 같은 거 줬으면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후발적 불능이면 계약 이후에 후발적 불능이면 아, 위험 부담이구나 이거. 그쵸? 원칙은 위험 부담. 채무자 귀책이 없어. 채무자가 귀책이 없으면 위험 부담을 하죠. 원칙은 채무자 위험 부담. 채권자의 귀책이 있으면
채권자 위험 부담. 이렇게 넘어가죠. 반대로 채무자 유기책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죠. 아셨죠? 채무적 규책이 없으면 위험부담, 채무적 규책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 자, 지금까지 한 시간 넘게 계속했던 걸싹 정리하니까 어때요? 깔끔하죠? 자, 제가 이런 거 잘해요. 막 여러분 말로 블라블라 얘기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딱 정리해 주잖아, 언제나처럼. 그림으로 싹 깔끔하게 정리해 주잖아요. 야, 이걸 보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였죠? 약정해제.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약정해제. 약정해제는 뭐예요? 특약을 미리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특약에 대해서 얘가 성립이 돼버리면 그 해제의 효과가 발생됩니다. 아셨죠? 이건 손해배상 청구 못 하고요. 다음에 해제 계약을 아까 설명했습니다. 해제의 효과는 뭐죠? 해제의 효과로 들어갈게요. 해제는 소급효가 있다 그랬어요. 소급효가 뭐죠? 소급효? 양 당사자에서 매매를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을이 등기를 했어요. 소유권 취득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목적물을 을한테 넘겨줬죠. 을은 갑한테 돈을 줬을 거예요. 그쵸? 그럼 얘한테 집도 여기 있고 얘한테 돈이 여기 있죠. 그런 다음에 해제를 했어요. 해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은 자연스럽게 등기는 얘한테 가지고 있지만 소유권은 얘한테 넘어옵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자, 채권이 있고요. 기억해 보세요. 채권이 있고요. 물권이 있는데 채권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물권이 발생하잖아. 채권에 하자가 있어서 무효 해제되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채권이 물권도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어제 받는다고 했죠. 이걸 뭐라 그랬죠? 유인론. 즉 채권을 매매계약을 해제를 하면요, 등기는 여기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당연히 돌아온다고. 이걸 유인성이라고 했잖아요. 언제 했죠? 유인성? 어제? 저당권 설정 계약 했잖아.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고, 그쵸? 했잖아. 소비대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저당권 등기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 계약이 무효면 얘도 무효고. 왜? 유인론 때문에. 어제 설명했는데 이게 무효면 얘도 무효라고. 왜? 부정성 때문에 했잖아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이 있고 물권이 있으면 얘가 무효가 되면 유인론에 의해서 얘도 소유권이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죠. 등기가 얘한테 있는데 등기가 소유권이 얘가 아니라고? 네.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담으로, 여담이 아니고 이건 아주 중요한 민법상 법리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 드린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건 다 했던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지금 해제를 했기 때문에 등기는 여기 있고요. 저 소유권은 여기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을이 자기한테 등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병한테 팔아버렸네. 그쵸? 원래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병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에는 여러분 등기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등기에는 없죠? 그러니까 보호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그런데 우리 민법은요? 우리 해제의 경우에선 이런 경우에 병을 보호해주는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548조 2항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단 제3자라는 게 누군지 정의부터 합시다. 제3자는, 자, 여기 별 밑에 실세라고 해야 되는데, 제3자가 뭔지 정의부터 하고 합시다. 제3자라는, 해제의 제3자라고 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이 계약을 통해서 이 계약을 기초로 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 합니다. 자, 이 계약이 있죠. 계약의 해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얘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됐어요. 법률상 이해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가 제3자고요. 얘는 등기 같은 걸 통해서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약해서 등기 넘겨줬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냐, 민법에서. 해제 전. 얘가 갑이 해제하기 전에는 얘가 어때요? 해제 사유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쵸? 자, 해제하기 전까지는 얘가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해제하기 전에는 을한테 소유권이 있죠.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샀어. 그죠? 그 얘는 정당한 등기를 가지고 있어.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해제를 딱 때려버리니까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얘의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원칙, 이런 조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 넘어간다니까? 그리고 얘한테 등기가 있으니까. 말소등기 청구 해버릴 거 아니에요. 갑 소유, 을 등기해가지고 말소등기 청구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해제를 한 다음에 이게 얘가 턱에 넘겨갔어. 해제를 한 다음에. 그럼 소유권은 여기 있어. 그럼 얘는 등기를 실뢰해가지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면 얘는 보호 못 받아요, 절대. 공신력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 조항이 있으니까 만약에 해제를 한 다음에 얘가 선이야. 그러면 잘 몰라. 해제가 됐는지 몰라. 해제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고 해제가 있었는지 몰라. 그러면 얘를 보호해준다. 라고 하는 게 제3자 보호 규정인 거예요. 되게 보선, 이거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제3자냐, 아니냐.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얘가 등기는, 얘가 계약만 하고, 매매 계약만 하고 등기를 아직 안 넘겨준 경우.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제3자 아니다. 해제 제3자 아니다. 왜? 완전 권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이거는 아닌 경우가 여러분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맨날 나오는 게, 아기. 해제 전에 아기인 사람도 보호가 되느냐, 제3자로. 보호됩니다. 요 정도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해제 후 선은 너무 쉽잖아. 그리고 해제 후 너무 쉽잖아.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요렇게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요 되게 복잡한 게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자 다음 자 해제 효과 이거 다 했어요.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한번 쭉 읽어보고 끝내면 돼요. 해제 효과로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 원상회복 의무는 뭐죠?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라 그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다 뱉어내가 부당이득이잖아요 원래. 근데 부당이득을 이득 반환을 하면서 여기 취소에서는 이게 안 들어가요. 사용이익이나 이 과실 같은 거는 안 따져요. 하지만 여기서는 선악불문하고 원물반환, 원물, 이자 과실까지 전부 다. 아, 이자 과실이라고 되는데 죄송합니다. 원본, 원물, 과실 모두 다. 집이면 집 자체와 사용이익, 네가 쓴 일수대로 계산해서 돈 내놔. 그리고 대금이면 대금하고 이자, 이자 따로 약정 안 했으면 법정 이자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이행 이익입니다. 그리고 중첩행사 가능하다고 했죠. 얘랑 중첩행사 가능해서 한다고 했죠.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실내 이익 가능하고요. 이행 이익 원래 측으로는 이행 이익인데 실내 이익도 가능해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네. 자, 이렇게 우리는 손해 해제 효과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 딱한 시간 했죠? 예, 제가 사실은 여러분 사실은 집에서 시뮬레이션 다 해요,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저, 1시간 20분 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갈수록 그게 줄어들었죠? 네. 매일 시뮬레이션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1시간 했으니까 이제 1시간 남았어요. 남은 1시간 동안은 매매하고 임대차, 강론 계약 얘기를 하고 우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딱 남았어요. 잠시 쉬다 올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타임입니다. 3교시 시작할게요. 자, 앞에서는 이제 계약 총칙까지 다 했어요. 이제 남은 거는 계약 강론. 보통 계약 강론에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계약의 요건과 효력이 중요하겠죠. 제가 아까 뭐랬죠? 계약의 성립에서. 계약의 성립은 일반적인 계약의 성립 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필요로 하고, 개별적인 계약의 성립 요건은 계약 각 측에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계약은 매매, 임대차,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예를 들었던 게 매매죠. 매매의 특징이
특별한 성립 요건은 따로 없어요. 매매는 매매 계약만 성립하면 돼요. 매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성립 요건만 얻으면 돼요. 그러니까 따로 외울 필요 없죠. 세 가지만 하면 임대차에는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보증금이란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외울 건 없다. 아셨죠? 그렇게 하고 각각의 법률 효과를 각 층에서 쭉 정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매를 계속 예를 들어서 매매의 효력 다 아시죠? 그리고 임대차는 역시 보증금에 관련돼서 그리고 차임에 관련돼서 약간의 효력이 있어요. 그 정도만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 계약 강론이 할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요 이미 앞에서 설명을 거의 90% 이상 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을 조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안 한 부분을 딱딱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 강론의 295페이지입니다. 자, 매매의 의의 563. 매매 굉장히 유명하죠. 매매의 의의 한번 읽어봅시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당사자 일방과 상대방 곧 당사자죠. 딱 정해줬네요.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자, 뭐 무엇을 이전하고 재산권을 이전하고 건물을 이전한다. 건물을 이전한다는 게 겨우 소유권 이전을 얘기한 거였어요.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이전한다. 자,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겠죠. 당사자 목적. 약정함으로써 의사표시를 그 효력이 생긴다. 약정이 뭐야? 약정. 약속한다는 거죠. 상대방,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게 약정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의 요건은 결국에 매매 계약이 필요하고 매매 계약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라는 걸 되게 길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 다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매 계약. 자, 아이고,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을 썼어요. 자, 여러분이 친구가 나, 야, 매매가 뭔지, 매매도 법률 행위잖아. 그 매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래? 그럼 여러분 A4 용지를 한 장 딱 꺼내놓고 이 그림을 그리고요. 매매 계약이라고 쓰고요. 저쪽엔 건물 인도 의무, 대금 지급 의무. 의무만 있어? 권리도 있지. 대금 청구 권리, 건물 청구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양자에 있는 것이 쌍무 계약이고 해서 야 계약은 법률 행위야. 법률 행위라는 거에 대비되는 내용은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인데 이럴 때는 등기가 필요해. 아, 등기가 필요 없어. 하지만 법률 행위 계약은 등기가 필요해. 하면서 쭉 배운 걸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못 하실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진짜 오늘 아드님 있으면 아드님이 좀 싫어할지 몰라도 이렇게 옆에 딱 앉혀놓고 야 너 매매가 뭔지를 아니? 라고 해서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 그럼 너무 싫어할까? 그쵸? 자, 매매는 이런 것입니다. 자, 계약금 해제. 3교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매매에서만 나오는 아주 특이한 해제 방식이에요. 우리 해제했을 때 아마 약간 좀, 의아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채무불이행이 일어나면 그냥 해제할 수 있다. 그게 법정 해제라고 해서 법정 해제만 나오고 구분에 계약금 해제가 없었어요. 그쵸? 우리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계약금 해제인데 그쵸? 계약금 해제란 뭔가 볼까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는 좀 이따 설명할까고 여기 계약서를 씁니다. 원래 계약서 이거 사진을 저번에 등기처럼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적당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쓰니까 이 화면을 너무 넘어. 그래서 간단하게 그릴게요. 계약서 보셨죠?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부동산 업무를 하신 분도 굉장히 많고 중개업에서 보조사무 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계약서 쓰면 어떻게 돼요?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매도인, 매수인, 목적, 도장 딱 찍고 끝나요. 그쵸? 근데 이 목적을 한번 딱 봅시다. 그러면 자, 대금이 나와요 처음에. 그리고 물론 대금하고 건물 목적물이 나와요. 주소가 나오고요. 그쵸? 그 필지가 나오죠 보통. 그리고 대금에 나와요. 이거를 10억에 판다. 10억. 그리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지급 방법이 나와요. 이거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법률적인 내용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그 계약서를 보는 거예요. 지급 방법이 나옵니다. 지급 방법이 뭐야? 이걸 어떻게 지급하냐? 보통 어때요? 자, 계약금은
지급 이래 지급하고, 에, 계약 이래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왜 이렇게 지급할까요? 계약을 하면 보통 다 이래요. 99.9%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첫째, 매수인이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응? 매수인이 돈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각 계약의 단계별로 우리는 계약에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계약의 단계별로 의사의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우리는 돈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 때뭐 있죠? 등기와 함께. 얘네 둘은 아까 뭐 했다? 동의한 관계다. 맞죠? 이거 지울게요. 이거는 그냥 떠올리시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때 소송을 걸잖아요. 내가 잔금까지 지급을 했는데 저 사람이 건물을 안 넘겨. 그러면 소송을 걸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이렇게 생각해요. 을은 갑에게 X 부동산을 인도한다. 라고 주문을 때려요. 근데 잔금을 안 줘요. 잔금을 안준 상태에서. 안 주고 청구할 수 있죠. 왜? 동시인양물권도 서로 있으니까. 그럼 일부 승소 판결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 갑은 을에게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라고 판결을 해요. 상환이행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동시이행 있으면 그렇게 판결해요. 딱한 번인가 상환이행 판결이라는 표현이 나온 적이 있어요. 표현이. 자, 이렇게 돼요. 이거를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왜 적었냐? 저기서 나와요. 자, 그럼 계약금을 수수하게 되면 이거의 효력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이쪽이요. PPT요. 자, 계약금이라는 건요. 계약금은 성질이 있어요. 계약금을 수수했어. 야, 위약금 약정은 좀 이따 볼게요. 계약금을 수수했어. 내가 너한테 계약금을 준다는 것은 증약금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증약금. 즉,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계약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자, 이거 계약합시다. 우리 계약합시다 하고 내가 돈을 계약금을 줘요. 그리고 뭘살때 계약금 좀 걸어주세요 이러죠. 우리가 약속을 했음을 서로 증명합시다라는 의미예요. 약속을 증명한다. 그리고 해약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계약금에는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보기 좋게. 첫 번째로 원칙적으로 증약금이 성질이 있고요. 이건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해약금의 성질이 있어. 해약금이 뭡니까? 자, 친구들끼리 해약금 얘기 많이 해요. 나 뭐 이거 계약했었는데 해약했어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 해약이 뭐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주위에 찾잖아요. 그럼 친하게 지내세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앞으로 그 똑똑한 사람이 될 겁니다. 왜? 지금부터 강의를 할 때니까. 민법 공부해도 이거 모르시는 분 되게 많아요. 지금 실무하시는 분 중에서 모르시는 분 많습니다. 해약이 뭐야? 해약이 뭐냐면요. 다시 그릴게요. 이때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이때 계약금을 지급하죠. 그리고 이때 또 금리를 지급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잔금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우리 민법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어. 해약이란 민법상 해약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계약 시부터 이행의 착수에 들어가기 전까지 할수 있어요. 다시 계약을 하고 상대방이 이행의 착수를 할 때까지 나는 내가 해약을 할수 있어요. 다만 내가 하면 계약을 내가 계약금을 받은 만약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야. 받은 사람이면 이거의 두 배를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되고요. 내가 계약금을 준 사람이야. 그럼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행의 착수가 각 계약마다 다 다르거든요. 우리 판례는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이행의 착수를 중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행의 착수라고 적어 놓으세요. 즉, 해약은요,
해약은요? 계약부터 이행의 착수까지 가지고 우리 이걸 중도금이라고 해요. 정리되죠? 그리고 해약금이라는 건요? 본인이 포기해야 될 액수로 보고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 해약금을 얼마로 정하냐? 이것을 계약금으로 봅니다. 이해되시죠? 깔끔하게 이해되죠? 즉, 계약금은 증약금 및 해약금의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수수받고 중도금 시기 전까지는 결론만 얘기할게요. 중도금 전까지 내가 매수인인 거, 매수인 경우에는 내가 기왕에 줬던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거를 해약할 수 있고요. 또그 매도인, 파는 사람들은 내가 이미 받았잖아. 그 해약금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돌려주고 그만큼을 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배액을 상환한다 그래요. 두 배를 주고 이 사람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누구나 자유롭게. 그런데요. 여기까지 했죠? 그런데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원칙이야. 여기까지 원칙이야. 플러스, 자, 위약금의 성질이 있느냐가 문제가 돼요, 늘. 계약금에서 있어서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위약금은 뭐냐면요. 잘 보세요. 위약금은요. 중도금,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해약금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그림 막 그려놨잖아요. 이것도 뒤에 또 한번 또싹 정리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걸 어떻게 지금 이렇게 중구 한번 써놨는데 어떻게 책에 쓰지? 이러지 마세요. 금방 합니다. 자, 중도금부터 잔금 지급까지를 우리는 위약금이라 그래요. 아, 이 이후를 정확히는. 중도금을 지급했으니까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라니까 이거를 해약을 못해, 원래는. 근데 이때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를 딱 하니까 이걸 해약하면 상대방한테 너무 큰 피해가 있다는 거야. 그게 이행의 착수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위약금은 이행의 착수를 한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아, 위약금 좀 지급하고 내가 이거를 해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이 계약금이 될수 있냐고. 결국에는 똑같은 거죠. 계약금만큼의 돈을 지급하면 상대방이 이행의 착수 이후에도 해약할 수 있냐고. 그게 바로 위약금입니다. 이해되시죠?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은 얘네 두 개의 성질밖에 없기 때문에 계약금 수수를 하고 위약금 약정을 안 했으면 증약금과 해약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즉 결론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만들고 싶으면 따로 약정을 해라라는 거예요. 약정을 안 하잖아요. 그럼 위약금의 성질이 없어요.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뭐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해약 이렇게 못 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결론. 여러분 지금 혹시 집에 부동산 계약서 있으면, 아파트 매매나 계약서 있으면 지금 얼른 보세요. 얼른 보시면요. 다시 이쪽이요. 카메라 이쪽이요. 얼른 보시면 이 문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목적 대금 지급 방법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분명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위약 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위약 시 배액을 상환한다는 표현이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약서에 넣어놔요.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이후에도 계약금 포기하고 해약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근데 이 표현이 없으면 이게 위약금 특약이거든요. 위약금 약정을 해야 된다면 위약금 특약이에요. 이 문구가 아마 무조건 있을 겁니다.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중도금 이후에는 해약을 못해요. 계약금으로 해제를 못해요. 근데 이 문구가 있으면 그 이후에도 해제를 할수 있다.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자, 정리요. 정리요. 자,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증약금과 해약금의 성질이 있다. 근데 위약금 약정을 하면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성질이 모두 있다. 증약금이란 것은 우리가 계약을 했다는 것을 증명합시다. 어떻게? 돈으로. 이제 연결이 강하게 됐네요. 라는 게 증약금이고요. 해약금은요. 계약을 하고 나서 상대방이 이행의 착수에 들어가기 전까지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해약금이고요. 그때는 그래도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금 포기하고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이 지급을 하고요. 그 위약금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이행의 착수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지급을 혹시 포기하고 해제를 할수 있는 것을 위약금이라고 해요. 하지만 위약금은 따로 약정을 해야 됩니다. 위약금은요, 성질은요, 여러분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알아만 두세요. 손해배상에게 추정이라 그래요. 보통 어떤 사람이 계약을 해요. 근데 계약을 안 지켜.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쵸? 근데 그 계약서 안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나오면요, 그것보다 손해가 더 커도 딱 예정된 액수만큼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위약금을 걸잖아요? 그러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이, 위약금이란 것은요,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 예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딱 위약금만큼, 즉 계약금만큼만 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다만 이건 추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었다고, 서로 별도의 다른 계약이 있었다고,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 깨집니다. 이거 당연한 것도 모르셔도 돼요. 자, 다음 계약이고 실행의 착수까지 할수 있는 게 우리는 해약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실행의 착수 이후에 할수 있는 게 위약금인데, 우리는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는 실행의 착수를 중도금 지급으로 본다.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들어갑니다.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뭐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 자, 앞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왔나? 이거 왜? 자, 이게서 오늘 배운 거는 계약서상 과실책임 배웠고요. 위험 부담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체불이고요. 이건 위험 부담이고, 이거는 계약서상 과실책임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거는 불능의 계약이겠죠. 그러면 일부 불능일 때는 아까 뭐랬죠? 과실책임이라고, 담보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담보책임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슥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담보책임이란 게 뭐냐면요, 슬라이드 말고 이쪽 잠깐 보세요. 자, 갑이요 있고요, 을이 있습니다. 얘는 채권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매도인이에요. 을은요, 매수인이에요. 뭘 파냐? 아무튼 뭘 팔아. 뭘 파는데, 을에 이거를 가져와요. 근데 이게 그냥 물건이야. 동산이라고 봅시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완벽한 물건 아니야? 완벽한 물건을 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여기에 하자가 있어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을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요. 을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라고 갑한테 따져듭니다. 내가 도자기를 샀는데 이빨이 나가 있잖아? 라고. 그러면 갑은 이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냐까요? 하는 게 우리 법적으로 문제가 됐고, 이때 갑은 당연히 책임이 있다. 무슨 책임? 그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담보. 뭘 담보하는 거죠? 처음 계약의 내용을 내가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걸 담보해야 돼요. 근데 하자가 발생했잖아. 근데 얘가 그러니까 급부이행을 제대로 못했잖아. 불완전 이행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을 내가 너에게 책임을 질게라는 의미예요. 아셨죠? 담보 책임은 각가지 여러 군데에서 일률적으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쭉 정해져 있지 않고 조문조문 조문마다 있어요. 그걸 뭉쳐 한번 봅시다. 제가 잘 뭉치죠? 저는 보통 잘 뭉쳐요. 이런 걸 잘해요, 제가. 자,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요, 한 세는 거에 따라 다른데 한 8가지, 그리고 뭐 많게는 12가지 담보 책임, 그 이상도 뭐 특별법도 있으니까요, 담보 책임을 규정해서. 첫 번째는 권리가 전부 타인의 소유인 경우. 무슨 말이냐면요, 갑은 매도인이죠. 뭘 파냐면요, 지어볼게요. 뭘 파냐면 갑이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판다는 의미 뭐야? 소유권이랑 권리를 파는 거죠. 그쵸? 소유권은 권리를 을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럼 맨 처음에 뭐 해야 되죠? 채권행위를 해야 됩니다. 채권행위 뭐죠? 자, 계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물권행해야 되고요. 세 번째, 등기가 필요해요. 등기가 유효해야 이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는 거죠. 한 300번 했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 계약은요. 다시 얘기하지만 계약은요.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때문에. 내가 너한테도 팔게, 너한테도 팔게, 너한테도 팔게, 너한테도 100명한테도 팔수 있어요. 근데 물권행위는 내가 진짜 딱너 하나 찍어가지고 너한테 팔게. 물권적 합의라 그래요, 이거를. 그쵸? 딱한 명한테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채권행위는 마음대로 할수 있다니까 얘가 간이 배에 맞게 나왔어. 알고 보니까 얘한테 소유권이 없었던 거야.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야. 이런 경우가 많아. 자기가 아버지 거를 팔아버리는 거야. 그쵸? 그럼 자기한테 소유권이 없고 이 집주인 아버지잖아. 그냥 자기가 팔아버린 거라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합니다. 타인의 소유권을 매매한다. 타인 권리 매매. 자, 질문.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할까요? 무효일까요? 타인 권리 매매는요? 당연히 유효해요. 아니 세상에 남의 권리를 어떻게 팔아? 남의 소유권을 네가 뭔데 팔아? 라고 생각하는 건요. 이세 가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꺼번에 뭉쳐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띄어놓고 생각해봐요. 자, 내가 계약은 자유롭게 할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도 계약을 할수 있어요. 여기 있는 학생이랑. 그러면 내가 이 학생한테 저기 학생, 그 내가 그 저번에 얘기했던 그 한정판 그 피규어 갖고 싶다고 했잖아. 그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진 않아.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걸 구해서 학생한테 넘기는 계약을 나랑 한번 해보지 않을게? 그럼 학생은 오케이 좋아요 하겠죠. 꼭 구해다 주세요 하겠죠. 맞아 아니요? 맞죠? 이러면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 학생은 아기가 되는 거.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에서 알고 있으니까 아기긴 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나는 결국에는 타인 소유의 매매를 계약으로는 할수 있다고. 그 대신 내가 이 사람의 소유권을 나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건네주지 않으면 나는 책임을 지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담보 책임인 거네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아니 어제도 아니죠. 그저 학원 올때 라디오를 듣고 오는데 타인 권리 매매가 나오더라고요. 라디오에서. 라디오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실제로 이거 계약은 당연히 유효입니다. 그래서 권리 전부가 타인인 경우, 소유인인 경우, 소유인 경우, 전부 다 타인인 경우, 또 권리 일부가 타인이 소유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이거를, 이게 집이라면, 아, 이게 땅이라면, 땅을 친구랑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지분의 반만 내 거죠. 그러면 이 땅을 전분이 온전히 저 매수인에게 전달을 하려면, 다른 지분을 내가 어떻게 갖고 와서 이 사람한테 넘겨야 되잖아. 그쵸? 타인 권리 매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수양부족 일부 몇 시. 아까 예를 들었던 거예요. 자, 선생님이 저이땅 100평 저한테 주세요. 100평 주세요. 라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재보니까 90평이야. 그러면 하자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제한 물권이 설정된 경우. 뭐야? 알고 깨끗한 줄 알았더니 저당권이 설정돼 있네? 깨끗한 줄 알았더니 뭐야? 지상권이 설정돼 있네? 이런 경우. 자, 저당권이 실행돼 버린 경우. 자,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뭐냐면 딱 들어갔어. 내가 살라고 딱 들어갔어. 근데 샀어. 근데 저당권이 실행돼 버려 가지고 내가 소유권을 잃어버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자, 여러분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번 봅시다. 결국에 다 이렇게 하자가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예요. 보통 소유권이라고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까 이 친구한테 예를 들었지만 타인 권리의 원에서 예를 들었지만 이 친구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달라지겠죠. 예상할 수 있죠. 충분히. 그쵸? 수량부족 일부 타인, 수량부족 일부 멸실, 이렇게 일부의 무슨 물건이 있으면 내가 이 계약을 유지하고 싶을 수도 있죠. 나 90평이면 충분한데? 그냥 90평으로 하고 좀 가격을 깎아달라고 할까? 아니면 난 90평으로 내가 원하는 거 못해. 즉, 어떤 경우든 내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계약을 유지시키고 싶고 계약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면 해제시켜버리고 싶겠죠. 그쵸? 그런 게쭉 규정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권리의 하자가 그래서 소유권에 관련된 거니까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고 다른 건 뭐가 있을까? 또 물건의 하자가 있어. 내가 샀는데 아까 도자기. 도자기 물건의 하자. 깨끗한 줄 알고 받았는데 에이. 깨끗한 집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집이 물이 줄줄 새. 그리고 깨끗한 땅인 줄 알고 살았는데 샀는데 땅을 파보니 건물지라고 땅을 파보니까 아래 쓰레기가 매립돼 있어.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뭐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그러면 담보 책임이 발생해요. 그것도 많이 들으셨죠. 특히 공사하시는 분, 공사하시거나 부동산 쪽에 좀 건축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자 담보 책임. 건물의 건축의 하자 담보 책임이 아니고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자, 그때 하자 담보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 경매에도 담보 책임이라는 게 발생하고요. 채권 매매. 채권 매매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걸 안 배우셔 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자, 채권 매매란 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이 은행이야. 은행이요. 은행은 갑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갑이 은행한테 돈 빌렸겠지. 그쵸? 은행에 돈을 빌렸으니까 채권이 있어. 채권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조건. 그렇죠. 이행의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행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송 했잖아. 첫 번째, 강제 이행할 수 있다니까. 채무 불이행이면 그 강제 이행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래 그래. 그리고 두 번째, 손해배상 채권. 너 이거 나 손해봤잖아. 손해났어. 내 손해 발생해. 또 청구권 할 수 있죠. 또 해제할 수 있어요. 그냥 해제. 우리 없었던 걸로 하자. 난 열받아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 세 개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뭔가 실효적으로 내가 진짜 돈을 뺏어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강제이행? 강제이행? 근데 강제이행을 하려고 들어갔어. 법원에 가가지고 뭐라 난리했어. 근데 내가 재산이 하나도 없어. 강제이행할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은행도 대출을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아셨죠? 근데 얘는 어떻게 대출이 돼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도저히 안 갚네. 그래서 이 채권을 다른 데다가 팝니다. 뭐 그런 업체들이 있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만약에 1억짜리면 한 1천만 원 정도에 팔아요. 이거라도 건지자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팝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대신 추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채권을 통째로 파는 행위를 우리는 채권 양도라고 불러요. 채권 양도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채권 양도는 상식적입니다. 채권 양도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채무자잖아. 우리는 얘를 양도인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양수인이라고 불러요. 얘는 여전히 채무자지. 그러면 채무자는 만약에 채권을 양도했어. 은행이 을한테 추심업체한테 채권을 양도했어. 근데 은행이 아니 채무자가 갑자기 돈이 생겼어. 그래서 은행한테 갚아버려요. 왜? 내가 넘어간지 모르면 갚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양수인은요, 채권의 양수인은요 반드시 을한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청구를 할 수 있자 반드시가 아니고 청구를 하면 을이 나 은행한테 갚았는데 하고 대항할 수 있겠냐는 문제예요. 딱 하나예요. 결론은 뭐냐면요. 은행이 을한테 채권 양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 채권 양도를 하려면 대항 요건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대항 요건이란 건 통지를 해야 된다. 아셨죠?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채권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 담보 책임. 원래 이거는 저 앞에서 해야 되는 거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가 시험법이가 아니어가지고 여기서 채권 양도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자, 이 정도를 하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책을 보실까요? 여러분 책 안에 있는 내용은 다 했어요. 타인 권리 매매, 매도인의 담보 책임, 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환매라고 있는데요. 환매는 안 할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이제 교환이에요. 교환은 뭐 그랬죠? 32회 나왔어요, 여러분 시험에. 교환에 뭐가 나왔냐면요. 어느 파트가 나왔냐면요. 이게 교환의 596, 597이 교환에 대한 그 조문이거든요. 네, 조문에서 나왔습니다. 조문 문제 나왔어요. 근데 교환 안 중에도 조문도 한 번도 안 읽으면요 안 돼요. 제가 언급조차 안 했던 부분도 조문 정도는 무조건 읽어야 돼요. 딱 여기가 나왔고요. 보충지급을 약정할 때는 매매를 준용한다. 자,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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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가요
엄청 준용됩니다. 웬만한 건다 매매 준용됩니다. 아까 봤었던 그 567조를 보면요. 민법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 계약에 모두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무상 계약이 아까 뭐랬어요? 사용 대차하고 증여 정도밖에 없다고 했죠. 웬만하면 다 준용돼요, 매도. 그래서 매매를 기준으로 계속 예를 드는 겁니다. 자, 매매 대금 요거 시험 나왔고요. 그 지문으로 나왔고요. 상호 이전할 것을 약속. 상호 이전 요거 그대로 나왔어요. 요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역, 기역니은, 디귿 이런 문제였는데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 충분히 아실 수 있으니까 조금 읽어보세요. 자, 다음 임대차. 야, 임대차. 임대차 원래 할거 되게 많은데 임대차조차 어제 상당히 많이 해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게 임대차가 채권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상권과 비교를 해가지고 혹은 전세권과 비교를 해서 야, 임대차는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에 불과해요. 그래서 채권적 전세 뭐라 그랬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전세 하는 건 채권적 전세예요. 등기를 했냐고 물어보죠. 등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등기했어요. 근데 대부분 임차권 등기일 수 있다고. 그쵸? 그럼 진짜 등기했어요? 물권화 시켜서 전세권 등기했어요? 하고 물어보면, 그거 했나? 했나? 해서 머릿속에 물음표가 떵떵떵. 등기소 가서 전세권 등기했냐고요. 보통은 안 했죠. 자, 그러면 이거는 계약이라 이게 말이 뭐라 그랬어요? 계약은 이행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행의 문제가 발생하면 물권이 발생하는데 얘는 임대차는 물권이 목적이 아니니까 물건이 사용 수익하는 게 목적이죠. 그럼 이때 하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라 그랬어요. CF 비교. 그렇다면 지상권은 지상권은요. 사용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지상권 취득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 때 하는 건 지상권 설정 계약. 그러면 얘는 채권행위, 물권행위, 등기가 필요하구나. 등기가 필요하구나. 이거 다 했어요. 되게 빨리 쓰는 이유는 뭐죠? 죽을 거니까. 이거 다 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할수 있죠. 그래서 효과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물권이 되면 토지 소유자가 이전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땅 내놔 하면 내가 막을 수 있다 그랬잖아. 물권으로 대항할 수 있잖아. 채권은 못해요. 내가 이 땅을 빌려가지고 집을 지어놨는데 토지 임대차를 해가지고 집을 지어놨는데 20년짜리 잡아가지고 지어놨는데 땅이 새로운 주인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건물 부시라 그러면 찍소리도 못하고 부셔야 된다니까요. 왜 채권에 불과하니까? 그게 너무 불쌍하니까 생긴 게 임차권 등기고요. 말씀드렸죠? 최소한의 대항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임차권을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네가 얘기하는 거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게 설명해 보죠. 자, 여기 땅 위에 집이 있습니다. 이번에 땅 토지 임대차가 아니고 건물 임대차예요. 집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는 을의 집이에요. 을이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갑 박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결이 너무 나 요즘에 어디 살지를 모르겠어, 진짜. 저는 진짜 살 데가 없어요, 지금. 집을 막 구해야 되는데 막 돌아다니다가 이 집이 너무 예쁜 거야. 그 가격도 적당해. 그래서 쓱 내가 들어갈게요 하는 게 임대차예요. 임차예요. 그러면 여기서 을은 임대인이고요. 빌려줬으니까 얘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면 건물이 여기 있다가 아까 안에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건물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는 다른 말로 집주인이고요. 세입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세입자는 법정 용어가 아니죠. 집주인도 법정 용어 아니고요. 이거 법정 용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용어 민법 할 때는 안 씁니다. 아셨죠? 근데 일상적인 그 예를 들땐 당연히 쓰죠. 지금도 썼으니까요. 자, 세입자가 무슨 말이냐면 세를 받아서 들어온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임대인이고 임차인입니다. 그럼 임대인의 목적, 자, 임차권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사용 수익하게 하는 거. 그렇죠. 자, 그럼 임대인의 의무는 뭘까요?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의 의무는요, 처음 임대차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목적물을 넘겨주는 얘기예요. 왜 목적물을 넘길까요? 얘가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즉, 궁극적인 목적은요, 임대인은요,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럼 반면에 임차인은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요. 임차 보증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자, 이거 보세요. 이건 계약 시예요. 계약 시. 계약 시에는 목적물을 인도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 목적물을 인도해야 되고 임차 보증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런데 계약하고 내가 들어갔어요. 월세를 받아서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서는 을은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어요. 당연하죠. 이게 뭐야? 보통은 수선 의무로 드러납니다. 수선 의무. 집이 막 고장나서 물이 줄줄 새는데 집주인이 안 고쳐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바로 어제 했던 전세권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전세권의 수선 의무는 누가 있죠? 전세권자한테 있어요. 들어간 사람한테 있어요. 걔가 자신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전세권을 하니까 수선 의무라는 개혁이 나오고 아니 사용 수익해 줄 의무라는 게 나오니까 여기서 수선 의무가 나오고요. 수선 의무에서 필요비가 나오고요. 그쵸? 이런 개념이 연달아 나왔어요. 머릿속에 기억나야 돼요. 사용 아무튼 을은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어요. 이건 사용 중이에요. 그리고 사용 종료가 됐으면 을은 보증금 받았잖아. 그러니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요. 얘는요. 보증금을 아니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셨죠? 다시 처음으로 자, 을은 계약할 때는 목적물 인도하고 보증금 줘야 되고 살 때는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차임을 계속 지급해야 되고 보증금 나중에 다 끝나면 보증금 반환해야 되고 목적물 인도해야 되고 아셨죠? 자 그러면 존속기간 봅시다. 존속기간 읽고 넘어갈게요. 어제랑 똑같네. 이거 어디서 봤죠? 어제? 전세권에서 봤죠? 자 원래 약정 전세권은 약정에서 전세권의 기간 약정하면요. 원칙적으로는요. 최장기간이 있었어요. 최장기간이 있었는데 이거 헌법불합치로 헌법불합치가 아니고 위헌으로 없어졌어요. 결국에는 최장이든 최단이든 없어요. 임대차에는 이제 민법 아무리 지어도 없어요. 선생님 2년인데요? 그건 주택임대차보호법. 1년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에요. 자,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어제 전세권 어땠어요? 약정하지 않으면 서로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랬죠. 임대차도 똑같아요. 자, 그리고 갱신하면 합의하면 최장 10년. 그리고 묵시의 갱신도 가능하다. 묵시의 갱신이 뭐냐면요. 끝났어. 묵시라고 나오면 뭐라고 했죠, 제가? 묵시라고 나오면 명시와 동일한 법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임대차 기간 끝났는데 나갈 생각도 안 하고 돈을 내. 차임을 내. 그래도 돼. 집주인은 그걸 또 좋다고 받아. 그러면 바로 계약이 연장된 걸로 보는 겁니다. 같은 조건으로. 여기까지가 대충 민법의 임대차거든요. 근데 우리는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야? 특히 여러분이 합격하고 중개 업무를 하시되 하는 게 주택이에요. 선생님 저 다른 거 할 건데요. 다른 거 하셔도 돼요. 토지 하셔도 되고요. 네, 다른 거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가 하셔도 되고요. 보통 상가랑 주택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랑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많이 아셔야겠죠. 근데 민법에 임대차가 왜 있어요? 저번에 왜 있다 그랬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 하면서 왜 있다 그랬죠? 이게 민법이라고 이게 임대차 제도라고 하면요. 전체 임대차 제도라고 하면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아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 정도를 커버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이 정도를 커버하고요. 또 다른 법들 뭐 특별법도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요. 다 오케이 합니다. 특별법 우선의 법칙이니까 얘네들이 먼저 적용이 되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건데? 비면 안 되죠. 몇 번 얘기했지만 법은 공백을 싫어합니다. 있으면 안 돼요. 법적 안정성이 깨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요 임대인의 의무까지 했어요. 의무라 잠깐 여러분 그 어디서 임대차에 효력해가지고 권리와 의무 있잖아요. 임대인은 유지 수선 의무 해야 되고 그때 세 가지로 아까처럼 나눠 보세요. 계약할 때 사용할 때 존속기간 중에 존속기간 만료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이게 정리가 됩니다.
물론 저희가 기본 강의 본격적으로 기본 강의 들어가서는 이걸 쫙 해가지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언제 걸린지 몰라. 언제 의무인지 모른다고요. 그럼 여기서 나온 게 뭐야? 궁극적으로는 임대인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사용 수익해야 할 권리예요. 자, 여기서 다 나옵니다. 모든 권리가 나오고 모든 의무가 나와요. 그러면 임대인의 의무는 적으면 임대인 권리는 뭐예요? 일반적인 권리. 이거는 아까 세 개로 나눈 거 말고 일반적인 권리. 일반적인 권리. 차임 수령 권리 정도. 돈 받았으니까 그 내가 쓸게 좀 해줘. 라고 대가한 게 쌍무 계약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하면 뭐야? 임차인의 권리고 거꾸로 하면 뭐야? 임차인의 의무겠죠. 임차인의 원리였죠. 임차인은 용법대로 사용해야 돼요. 딱 정해진 대로 사용해야 돼요. 이 정해진 거는 계약 내용으로 정해져 있죠. 근데 그 계약 내용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이 현관에는 뭐 인테리어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그쵸? 여러분, 그리고 옥상에서는 뭐 구조 변경하지 마세요. 이런 거. 계약 내용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용법을 딱 정해놨는데 이걸 어기면 뭐야? 계약 내용이라며. 계약 내용을 어기면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지금 되는 겁니다. 임대차는 채권이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어제 표로 다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 불쌍하니까 임차권 등기라는 게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 보죠. 근데 여기에 소유자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소유자로서의 권리. 보시면요. 소유자로서의 권리는 책에 안 나옵니다. 어떤 책에도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임대인이란 건요. 내 물건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로서 어떤 소유권을 이쪽에다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이라고 안쓴 거예요. 소유자로서의 권리지. 하지만 내가 이거 소유자로서 얘가 사용 수익을 제대로 못하면 내가 소유자니까 어차피 돌려받을 사람이니까 이런 걸할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비용 상환 청구권 부매청 지매청 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를 어제 저번 시간에 막 했습니다. 부황 했어요. 근데 한번더 합시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게 원래 임차권 시간에 하는 거예요. 임차 시간에 하는데 제가 어제 그 어차피 지상권이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나오니까 어제 한 건데 이게 원래 다른 이게 책에 여러 군데 찢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저 찢어져 있으면 다 모으잖아요. 그쵸? 기억 많이 나시죠? 제가 표로 다 정리한 건다 모은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부매청, 지매청 나오면 딱 봅니다. 권한이 있냐 봅니다. 그게 그리고 그 권한이 이씨 독립시켰는지 권한이 없이 독립시켰는지를 봅니다. 아셨죠? 권한이 있으니 독립시켰는지 그리고 이씨의 구성을 했는지 보여. 이걸 봐요. 처음에. 그런 다음에 이게 구성 부분인지 독립 부분인지 봅니다. 독립 부분이 뭐라 그랬죠? 대표적으로 띄어가지고 옮겨서 딱 놔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걸 독립 부분이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인 예를 뭐라 그랬어요? 집기. 식당 집기 같은 걸 말했어요. 그리고 건물 증축했는데 그 증축한 부분이 띄어서 옮겨도 옮길 수 있는 거면 독립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권한 없이 한 부분들도 있어요. 권한 이씨 독립부분 구성 부분이 있고요. 구성 부분은 뭐예요? 얘가 증축 같은 걸 하거나 건물에다가 딱 넣어놨으면 이걸 떼면 그 자체의 개성이 사라져버리는 거. 대표적인 거, 타일. 여러분, 이거 타일, 여기 텍스 위에. 칠판은 아니겠다. 뭐 이런 것들 다 인테리어 내용들 뭐 이런 거 그냥 띄면 없어져 버리는 거. 그리고 건물에다 증축해가지고 한 층을 딱 새로 지어버렸어요. 띌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세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권원 이씨 독립한 부분을 부속시켰다면 그냥 편의상 이걸 부속이라고 부를게 부속.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딱 부합돼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물 소유자. 임대인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부속 부분은요. 독립할 수 있으니까 임차인 소유가 되죠. 임차로 보면요. 임차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머릿속에 당연히 알고 왜 이걸 하세요? 이걸 하려고 그랬죠. 잠시만요. 좀 깨끗하게 이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그 필요비. 수선 의무가 누구한테 있었죠? 수선 의무.
수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내가 수선을 다 해줘야 돼. 근데 임대인은 수선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맨날 그 집에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임차인이 여기 타일 깨졌네 하고 가가지고 타일을 고쳤단 말이야. 비용이 발생했어. 그러면 그걸 필요비라고 부르고 바로 임대인 집주인에 전화해가지고 나돈 내놓으세요 할수 있어요. 그게 필요비예요.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니고 성질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란 건 뭐냐면 배제 특약이 가능하답니다.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서로 계약서 쓸때뭐 보통 이런 거를 배제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꽤 많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배제할 수 있냐?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요. 대규모 수시전 있죠. 대규모 시선 집에 막 이것저것 다 뜯어버리고 막 난리를 쳐버린 거전 세입자가 그럼 대규모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배제 못합니다. 그건 필요비 줘야 돼요. 그리고 소규모 수선은 배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익비는 뭐라 그랬죠? 얘를 뭐로 들었어? 그냥 내가 나는 돌에 그냥 큰돌 소유자인데 누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예술 작품을 만들고 갔어. 즉 가치가 증가하고 그 가치 증가한 게 현존이 된다면 상대방, 즉 소유자가 그 임차인이 한걸 보고 딱 보고 야, 늘어난 가치 혹은 들어간 비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줄수 있다는 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입니다. 언제? 전부 다 만료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 다 만료시예요. 만료시. 다 만료시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조금만. 딱 만들자마자 그거 얼마 들었어? 하면서 그러면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가치 증가분은 아예 고려도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치 증가 고려해야 되니까 기간 만료시겠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내가 여기서는 얘네 둘은 구성 부분이죠. 구성 부분. 그러면 독립물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건물에다가 뭔가를 부속시켰어. 근데 그게 독립물이야. 그리고 그거는 건물의 편익에 도움이 돼. 건물의 편익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건물의 편익에 도움이 되는 거. 생각보다 많죠. 뭐 주차장이 있으면 그 주차장에 무슨 시설을 부속시켜 버리는 거 이런 거뗄수 있지만 얼마든지 있죠. 야, 그런 물건들은 집주인한테 사라고 할수 있어요. 그쵸? 내가 주차장 차단기를 만들었어. 응? 자동 차단기를 만들었는데 그건 독립물이잖아. 그리고 건물에 부속시킨 거잖아. 근데 그 차단기를 갖고 이제 임대차 끝나가지고 나갈라 그러는데 아까워. 건물의 편익이 있죠. 건물에 편익이 있고요. 동의를 받아가지고 내가 부속시킨 거야. 그런 경우에는요. 야, 이거 너가 사! 라고 매수청구권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효과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효과가? 형성권이라 그랬죠. 얘네들은 형성권. 그러면 집주인은 강제적으로 사야 돼요. 근데 이거 안 사주네? 그러면 버팅길 수 있다. 얘기했죠? 그리고 지상물 매수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도 토지 임대차에다가 똑같이 지상권이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토지 임대차에 건물이 있어. 근데 존속기간 만료하고 갱신하자고 했는데 갱신을 안 받아줘. 그러면 집주인한테 이거 사라고 매수청구를 할수 있어요. 이거 다 만료시예요. 다 만료시. 얘네까지 이거 나머지 다 만료시예요. 그러면 여기 남은 거 하나죠. 판면적 강행 규정이냐. 자, 그럼 임의 규정이란 것은 배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편면적 강행 규정이면 임차인의 유리한 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는 효력이 없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은 이걸 배제할 수 있어요. 자기는. 근데 임대인은 집주인이잖아. 야, 너 나갈 때 이거 지상물 매수 청구권 하지 않기로 약정하자. 이런 거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이 표는 아무 데나 갖다 써도 다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임대에 갖다 써보니까 딱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외우세요. 구성 부분은 필요비 유익비. 저거를 우리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부르고요. 부속물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둘다 표면적 강행 규정이고 다 형성권. 아니 이건 얘네 둘은 형성권이다. 이해되셨죠? 자, 이 표는 여러분 정리해 놓은 거 깔끔해요. 그쵸? 여기까지 하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임대인의 의무. 그중에서 수선 의무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임차인의 의무는 뭐겠어요? 임차인의 의무는 임대인의 권리에 반대죠. 임대인의 권리는 뭐죠? 소유권자로서의 권리가 있고 또 차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차임을 지급해야 될그 의무가 있습니다.
차임 지급 의무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요, 차임 증감 청구라는 게 있고요, 차임을 내지 않았을 때 해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자,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은 월세면 여러분 매달 쓰는 거죠. 그렇죠? 해지야 해지. 계속적 계약이에요. 그러면 그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차임 증감을 할 수 있습니다. 차임 증감. 야, 내가 10억에 월 10만 원에 들어갔어. 근데 근처에 엄청나게 큰 개발이 하루아침에 딱 돼버렸어. 그럼 차임이 가죠. 확 뛰겠죠. 이런 것도 사정 변경으로 봐줍니다. 자, 그러면 형성권이에요. 차임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이라서, 야, 이게 차임이 조금 그래. 그래서 차임 증감 청구를 법원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법원에 청구, 형성권이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법원에 청구를 해요. 그럼 법원에서, 야, 이거 차임을 늘려야겠다라고 오케이를 해줍니다. 그러면 판결문을 받자마자 바로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청구 시에 효력이 발생해요. 청구 시에. 그게 형성권의 의미예요. 그리고, 가끔 그런 특약을 할수 있어요. 계약은 뭐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니까 자유롭게 계약을 하잖아요? 이 경우에 차임을 증감하지 말자라는 특약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판례는 그것도 오케이로 봐요. 오케이로 봐요. 할수 있다. 근데 정말 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게, 예를 들면 집값이 10배가 뛰었는데 절대 못 올린다 이런 게 있어 버리면 이건 좀 너무하잖아. 그러면 신의식의 원칙으로 권리 남용을 딱 해당해가지고 그런 특약은 무효라고 인정을 한 판례가 딱 하나 있어요. 판례가. 자, 그리고 차임 연체 해지. 해지는 여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좀 되게 헷갈리시는데요. 민법상 임대차는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차임 이기. 차임 이기. 이기가 연체될 경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기. 이기가 뭐냐면 일기. 한 번에 뭐 예를 들면 월세를 내기로 했어. 그한 달이 일기예요. 한 기. 한 기가 연속될 필요도 없어요. 지금 한번안 내고 한몇달 뒤에 또한번안 냈어. 그러면 해지할 수 있어요. 이기. 근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일부러 지금 입이 근질근질해요. 저도 입이 근질근질한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할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랑 달라요. 다르다기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훨씬 구체적이에요. 맞죠? 자, 그거를 머릿속에 인지를 해셔야 됩니다. 또, 임차인은 무슨 의무가 있을까요? 자, 임대인의 권리에서 뭐였어? 차임하고 또 소유권자로서의 권리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제가 남의 소유권을 받는 거잖아. 소유권을 가지니까 남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제 했네요. 남의 소유권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빌리는 사람들. 그쵸? 빌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선관주의 의무로 보관을 해야 된다. 여기 또 나오잖아요. 어제 다 했잖아요. 어제도 다 제가 얘기했죠. 무상수취인 딱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선관주의 의무라고. 아셨죠? 무상수취인 빼고는 전부 다 선관주의 의무예요. 우리 시험에 충분히 나올 만한 거 전부 다. 뭔가를 남의 물건을 보관하면 선관주의 의무다. 자, 그리고 원상회복 의무. 이거 당연히 아시죠? 이것 때문에 뭐가 나오죠?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권리금 문제가 나오죠.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사실은. 해결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고요. 법적으로 해라 해가지고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하죠. 여러분, 임차 기간이 끝나면 존속 기간이 완료가 되면 원래대로 돌려놓고 나가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임대차까지 채권 강론까지 모두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총 7회 동안에 저랑 그 민법에 대해서 여행을 한번 떠나보셨어요. 자, 어떠셨나요? 많이 힘드셨죠?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그 용어가 조금 낯설기도 하고, 그리고 민법의 논리가 이렇게 한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 논리가 머리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저저번 시간인가 얘기했죠. 지금 이야기를 했을 때, 와,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내 머리 왜 이렇게 나빠졌지? 라고 좌절하시지 말라고요. 그 당연한 거라고. 두 번째,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와,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근데 다음 시간에 조금 궁금하긴 하네. 이거 할 만할 것 같아. 라고 오히려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제 입문 강의를 들으시는 분과 듣지 않는 부분의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나무를 진다고 했어요. 첫 시간에 그랬죠. 큰 나무를 짓고 한요 정도 가지까지 큰 가지 몇 가지를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요런 가지가 있다는 소개 정도까지만 했어요. 이제는 여러분 기본 강의 들면
여기다가 이파리도 넣고 과실도 넣고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모든 수련이 끝나고 내년에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서는 여기서 과일을 따서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수업을 들으시면 제가 표나 그림으로 거의 모든 걸다 정리를 했죠. 줄글로 뭐 PPT라고 해서 제가 줄글로 각그그 조문 빼고는요. 조문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떤 개념을 요건과 효과로 나눠서 그림으로 하고 서로 떨어져 있고 민법 각지에 떨어져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서 표로 했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여러분 책을 읽으시면요. 처음에 당황할 거예요. 그게 줄글로 조금 있고 판례 있고 줄글로 조금 있고 판례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민법의 맥, 다른 말로 저는 민법의 결이라고 부르죠. 이 결을 잡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묶어져 있는 걸 하나로 묶고 흩어져 있는 걸 하나로 묶고 굉장히 관련 없는 걸 잘라가지고 다른 데다 붙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깔끔하게 하나의 결로 만들어내는 거. 나랑 내 친구랑 결이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결 맞는 애들끼리 싹 모으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제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강의를 할지도 감이 오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자, 기본 강의에서 만나 뵐게요. 기본 강의에서 정말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합격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입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